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세 교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은인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너무 과찬이시고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복한 여러분 곁으로 왔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거는 오늘 발효 식초 중에서 꽃 식초입니다. 여러분들 늘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공부를 하시게 된 게 너무나 기쁘죠. 네, 제가 학교 강의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다녀셨을 때 생각해 보시기 아시겠지만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고 조명이 있고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시흥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어서 오히려 더 여러분께 감사함을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효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있죠?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식초. 제가 오늘 식초라서 식초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발효하면 몇 년 전에 떠들썩했던 그 발효액. 그래서 발효액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나요? 그냥 설탕물이다. 이런 방송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설탕물이라고 나온 방송이 나간 후에 발효액을 담그셨던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리셨었죠. 네. 이거를 먹자니 내 멀쩡한 건강에 오히려 더 이상이 오지 않을까 또는 이거를 먹고 내가 당뇨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신 분이 많은데요. 그 방송이 잘못된 거였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나온 거였을까요? 제가 이제 발효한다니까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나왔던,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발효액이 설탕물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잘못된 방송은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방송에서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기획할 때 발효가 훌륭한 것이다. 발효액은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어떤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방송의 내용이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매실액을 담으셨다 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요. 대다수 매실액과 설탕의 비율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1대1입니다. 전 국민의 아주 공식입니다. 며칠 두셨어요? 100일에서 90일. 네, 이것도 정답이죠. 그렇게 하고 얼마 만에 드셨나요? 6개월, 1년이란 말씀이 나왔는데요. 발효액을 담으실 때는 어떤 그 재료와 설탕의 비율이 1대1이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1대1이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효소를 나올 수 있게끔 어떤 발효의 재료가 되는 그 식재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매실 말고. 오미자. 여러분들 역시 발전하셨네요. 네, 또 이쪽에서 오디. 구절초. 제가 오늘 구절초를 보여드려야 되나? 있을 거예요. 구절초. 여러분들은 많이 발전하셨는데요. 발효가 바람이 불면서 전국에 민들레가 남아나질 않았고요. 또 여러분 쇠비름이라고 아시나요? 그 고추밭에 징글징글 맞았던 그 잡초가 잡초였잖아요. 뭐 뽑아서 던지면 어떻게든지 흙냄새만 맡으면 자라나고 징글징글맞게 아주 생명력이 강한 그 잡초가 발효가 바람이 불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오행초로 탄생하셨어요. 오행초 아시죠?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색깔이 다섯 가지다 해서 오행초로 새로 났는데 이러한 것들이 발효의 바람이 불면 사실은 굉장히 인기였다가 설탕물이라고 하면서 담으셨던 분들이 이거를 먹자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수도 없고 버리자니 그동안 들인 시간과 정성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대다수 음식 만드실 때
그냥 설탕 대용으로 그렇게도 사용하셨죠? 네, 그렇게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방송에서 나왔던 건 정말 1대1과 그다음에 100일 동안 놔둔 것을 당도계 브릭스를 체크해 봤더니 50 브릭스 이상 나온 것들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설탕물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발효라는 것에 온도, 습도, pH, 산소와의 접촉, 저장 기간, 1차, 2차, 3차라는 숙성 기간을 제대로 지킨 것은 정말 우리 몸에 유익한 발효액이 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콩이라는 식품 아시죠?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실까요? 몸에 좋으니까 뭐 무르나 마나 몸에 좋은데 몸에 좋은 게 콩만 있나요? 많잖아요.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콩을 선호하신 거였죠. 그렇죠. 예를 들면 고기를 먹어야 우리 어르신들이 말할 땐 괴기를 먹어야 힘을 쓰는데 고기로 섭취하면은 예를 들어서 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의 원인이 될수 있는 요인들이 많지만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리우는 콩은 식물성이면서 단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이 인기였던 거죠. 지금도 인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콩을 그냥 볶아서 삶아서 쪄서 드시면 되지 왜 장을 담았을까요? 장을 담았죠. 우리가 된장 담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청국장을 담고 뭐 간장까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콩을 드시지 왜그 10시간을 불렸다가 잡티를 없애서 한 8시간을 우리가 삶아야 되잖아요. 센 불에서 삶고 중불에서 그 다음에 약불에서 해서 어떻게 해요? 또 삶아낸 것을 쪄요. 그래서 제 얼굴만한 크기로 척척 만들어서 지저분한 지푸라기, 그 지푸라기를 싸매서 쥐가 왔다 갔다 하는 처마 끝에 비바람 먼지 다 쏘이면서 놔두었다가 그 다음에 추울 때 뭐를 닦아냅니까? 그 안에 핀 곰팡이. 우리가 평상시 음식에서는 곰팡이가 피면 버려야 되지만 콩을 그렇게 해서 순간 발효를 시켰을 때그 곰팡이를 씻어서 장을 담아 드시는 이유는 거기에는 무언가 콩에서 얻을 수 없는 다른 영양 성분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드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콩을 먹고 그냥 놔두고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된장국을 먹고 배가 아픈 사람이 있나요? 있으셨나요? 그런 분 계셨으면 저한테 모시고 오세요. 콩을 먹고 날콩을 먹을 땐 당연히 가스가 차거나 이렇게 멋진 분이 오시니까 제가 시선이 확 갑니다. 예. 어떻게요? 그 가스가 차거나 뭐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러지만 된장국을 먹고 설사하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십니다. 오히려 콩이라는 식품을 가지고 아토피,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은 있어도 아토피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된장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콩이라는 완전식품을 무언가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서 더 좋은 플러스 알파, 새로운 양립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 발효에 비밀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발효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 대단한 것에 대한 발효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발효와 건강이라고 주제를 갖고, 1교시에는 발효와 건강이라는 주제를 갖고 1시간 제가 강의를 하고, 2교시에는 식초는 그럼 무엇이냐? 한 방울로 잡는 건강이란 주제를 가지고 식초의 정의와 규격과 성상,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고, 3교시에는 그 식초에 여기 아름다운 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산국 보이시나요, 혹시? 저 산국, 요즘 흔하게 볼수 있는 산국을 가지고 식초 만드는 것을 시연을 하는 식으로 제가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 효소를 알면 건강해 보인다. 그 효소가 뭐냐? 이렇게 보면은요.
건강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혈액을 맑게 하고, 어떻게 해요? 정신을 맑게 해준다. 여러분들의 혈액이 와인처럼 맑고 투명한 게 좋으시겠어요? 평상시에 고기를 든든하게 많이 드셔서 토마토 케첩처럼 이렇게 끈적한 것이 좋으시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끈적끈적한 혈액을 맑고 투명하게 해주는데 뭐가 한다고요? 효소가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의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을 어떤 상태라고 하나요? 먼저 선생님, 건강을 어떤 거를 건강하다고 그러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 우리 선생님은요? 저도 안 아프고 그냥. 안 아프고 예. 네. 모든 생활에서 잘할 수 있는 게 건강입니다. 네. 이런 것이 건강이죠. 여러분들 다 동감하시죠? 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또 뭐 해야 되죠? 잘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 자고. 네. 이래야 돼. 건강한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 또 공부하러 오신 보람이 또 좀 없으시잖아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격조 있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배설하고 아니요. 그냥 아까가 더 좋습니다. 시원하게, 네. 쾌변이 좋습니다. 네. 자, 건강의 개념을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WHO라는 세계보건기구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할 때 안녕인 상태. 이것이 건강의 개념이에요. 여기에 또 모르시는 거 없으시죠? 뭐 안 아프고 정신의 이상도 없으셔야 되고 우주의 기운 느끼시면 안 되잖아요. 아, 느끼셔도 되지만 행동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아까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서로가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쉽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안녕인 상태. 우리 임세 교수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이끌어주셨는지 제가 잘 알겠더라고요.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안녕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신체와 사회적으로 안녕인 상태를 우리가 건강의 개념으로 본다면 한 가지 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영적인 상태의 개념을 건강의 개념으로 보는데 영적인 상태는 아직 성문화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 사회가 글로벌화되어 있긴 하지만 영적으로 건강의 개념을 놓으면 종교 전쟁이 굉장히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성숙한 문화가 아니다 보니 영적인 상태는 건강의 개념에 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건강의 개념에 신체와 정신과 사회적으로 여기에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항상성이라는 게 나와요. 건강과 항상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서로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호미오스타시스라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몸속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성질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데 목에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땀이 납니다. 땀이 나는데 땀이 났으면 좋을까요? 제가 안 났으면 좋을까요? 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안 났으면 좋겠죠. 근데 몸이 이미 나고 있어요. 저는 안 났으면 좋겠지만 몸은 뭐라고 그랬냐면 땀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스카프 못 벗는 이유가 뭘까요? 스타일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베들레헴이 네, 이게 자유롭지 못해서 땀이 나도 지금 참고 스카프, 저 코트도 벗고 상의도 벗었는데도 덥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못 벗는 이유 아시죠? 땀이 나도 얘가 이제 흡수를 시키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베들레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전달하고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없으면 신경 쓰느냐고 제가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땀이 나는 이유는요. 제가 살려고 체온이 36.5도씨를 유지해 주려고 지금 땀이 나는 거죠. 이게 항상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따뜻한 곳에 있다가 추운 데 가시면 갑자기 온몸에 뭐가 돋아요? 소름이 돋는 거. 이 소름이 돋는 것도 뭐냐면
체온을 유지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죠. 딱 닫아버리는 거죠. 나 춥다라고 느끼기 전에 몸에서 이미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성이라 하고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 단지 땀을 내고 그 다음에 소름만 돋는 게 항상성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시켜주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메타볼리즘 또는 대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대사 과정에 관여할까요? 안 할까요? 항상성은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항상성이 깨지는 것은 질병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감기에 걸렸다, 배가 아프다, 어떤 그 암에 걸렸다 이런 것들은 항상성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기침을 콜록콜록 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일반적으로 병원 가봐 또는 뭐 감기 걸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감기 걸렸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항상성이 깨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 어제 먹은 게 음식이 탈이 났나 봐. 나 그래서 지금 뭐 설사를 해. 이러면 어머 그렇구나. 항상성이 깨졌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못 알아들으면 아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글거려서 못 하시겠어요? 뭐야 잘난 척해. 이럴까 봐 못 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그 친구가 그런 말에 왕따하면 그 친구랑 안 사귀시면 됩니다.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으로 나 너랑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하고 친해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자, 또 의상하시는 분 많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렇게 우리의 몸은 건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 걸릴 때 여러분 뭐가 나오세요?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한테 기침. 기침하시고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지금 말씀 마시고. 열나고요. 열나고. 아, 시흥 씨 분들은 역시 고결하셔가지고 뭐 가래도 안 나오시나 봅니다. 그냥 기침 열나시고 그냥 목이 좀 아프시고 역시 뭔가 달라도 아니면 꽃차를 많이 드셔서 그러는지 객담도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증상, 콧물도 나고 객담도 안 나시지만 납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항상성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게 콧물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나고 열도 안 나고 그대로 폐로 가서 우리가 저 산에 가서 눕게끔 조용하게 끝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증상을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겨내기 위한 면역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감기 걸리시면 여러분 그런데 어디 가세요? 주로 어떤 행동을 하세요? 아까는 이제 증상을 말씀드렸고,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병원 가시거나, 또, 쌍화차 드시거나,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뭐. 그런데 병원 가고 일주일 만에 낫고, 그냥 놔두면 7일 만에 낫는 거 아시죠? 네. 뭐가 다를까요? 네, 자연치유, 대체의학, 제3의 의학이라는 통합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도 그런 제3의 의학, 통합의학, 대체의학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강의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몸의 어떤 메타볼리즘, 대사되는 과정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항상성, 호미오스타시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려면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 아닌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150세 세대이시죠? 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그 이해란 씨인가 그 가수분이 뭐하다 전해라 전해라 열풍 일었었죠. 저는 거기에서 그 노래 혹시 모르세요? 아시는 분, 들어보시긴 하신 분. 아, 기회가 되면 우리 이미세 교수님 한번 강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 노래에 보면 80세에 나를 데리러 오면 왜 못 간다고 전해라 가사가 있나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뭐 깐다고 전해라. 또 뭐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내용 등등이 있죠. 그거는 가사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냥 새로운 버전이 있어요. 새로운 버전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사를 개사를 하면 꽃아 껴오는 자고 못 간다고 전해라. 네, 우리 앞으로 80년 후에도 할 거니까. 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아직 애인을 만들지 못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뭐예요? 80이 그만큼 청춘이다. 이러한 어떤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건강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잘 먹고, 그렇죠? 운동 잘해야 되겠죠? 건강하려면. 운동 잘해야 되는데 요즘은 운동을 해도 너무 하세요. 운동을 여성들은 여기 무선이죠. 거의 말라 비틀어져야 돼. 마름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고. 뭐냐? 살 뺀다고 운동하시지 말씀은 건강하려고 운동한다는데 내심 쑥 돌아가 보면 99%는 살을 빼고 싶은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안 가리게 베들레헴을 없애고 싶은. 여성들은 건강하고자 하면서 사실은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죠. 남성분들은요. 남성분들은 운동한다 하면은 대부분 건강하려고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막 근육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매스미디어가 문제인 거예요. 얼굴은 저의 얼굴보다 남자애들이 저보다 반쪽밖에 안 되는 예쁘게 생긴 남자애들이 뛰다가 달리다 우통 벗어 던지면 근육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왜 그 모습을 보여주냐는 거죠. 달리게 놔두고 꼬린 지점에 가면 되지. 그 여러분 동감하시죠? 벗겨서 여기를 보여줘요. 또 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올 때도 보면은 그냥 부스에서 물 떨어지면 되지 쑥 돌리면서 여기를 보여주고 머리 흔들면서 어떻게 해요? 가슴부 뒤에를 막 보여주는. 그러다 보니 남성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근육 만드시려고.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제가 남성분들 운동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살며시 봤더니요. 그 들어 올리는 거를 뭐라고 그랬으니? 역기 또는 바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들어 올릴 때 그 남성분들 얼굴 혹시 보셨어요? 그 용 쓰는 얼굴들 보셨나요? 그렇죠. 제가 처음 그분들 모습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외국 영화 본 기억이 떠올라요. 그때 노예들이 노동할 때 그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하고 운동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운동을 마치 숙제해내듯이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수건이, 타올이 젖어야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운동선수들이 오래 살아야 되죠. 수명이 길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오히려 운동선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찍 사망하는 케이스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뭐가 부족해서 두자. 아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효소가 부족해져서 일찍 수명을 다한다. 제가 설명드리겠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아직 못 믿는 눈치들이신 거예요. 저도 박사인데 제가 얘기하면 안 믿으시는데 미국에 에드워드 하우웰이라는 의학 박사면 영양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수명은 늙고 병들고 질병이 와서 수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숫자가, 효소의 숫자가, 미국이니까 우리 영어로 얘기해야 되죠. 영어가 미국으로, 0이 뭐죠? 제로, 그렇죠. 제로가 될 때 수명을 다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이제 50%는 아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얼굴들이 있어요. 우리는 동양에서도 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서양이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동양에서도 누가 얘기했느냐면 일본의 츠루미 다카우미라는 의학 박사, 이분도 영양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이 츠루미 다카우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늙고 병들어 수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효소의 숫자가, 우리 동양이니까 0을 뭐라고 하죠? 그냥 0 또는 빵. 네, 아우 선생님 정말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아주 제가 오늘 만들어서 선생님을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예. 빵개, 영개가 되면 우리는 수명을 다한다. 산에 가서 눕는다 이런 겁니다. 수명과 효소가 관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효소의 숫자가 0이 되면은 수명을 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요. 과식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배불러? 네. 그 말은 제가 할 수 없는. 배불러 죽겠다 이런 얘기 하죠. 맞습니다. 그 말. 왜요?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그렇게 중요한 효소는 대사효소라는 것과 소화효소로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대사효소라는 것은 운동하거나 노동하거나 일할 때 쓰이는 효소를 말하는 거고 소화효소는 음식물을 먹고 소화흡수시켜서 우리 몸의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하고 신장에서 걸러내고 우리의 어떤 생식기로 이제 배출을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 쓰이는 것이 뭐라고요? 효소입니다. 그러니 많이 먹으면 효소가 많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 열심히 자야 되겠고요. 수면 중요합니다. 부교감 지배 상태로 전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저녁에 밤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대낮에 편안해져요. 저녁에 여러분들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저녁에 밤에 쓴 연애 편지 아침날 보낼 수 있어요? 밤에 그 감성의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날 보낼 때 좀 오골거려서 어떻게 해요? 밤에 쓴 건 밤에 그냥 봉해야 돼요. 붙여놔야 돼요. 그래야 아침에 보낼 수가 있죠. 그런 감성의 상태로 되는 것이 우리가 부교감 지배 상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감성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휴식은 적극적인 휴식을 취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데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 정신적으로는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수능 보고는 우리 아이가 정말 제대로 성적이 나올까? 우리 남편하고 어제 내가 부부저 싸움을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지? 우리 어머님은 왜 다른 며느리들하고 나를 비교하실까? 뭐 등등등. 오늘은 뭘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건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선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적극적인 휴식을 취해야 되고요. 운동도 요즘 너무 많이들 하시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등산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등산할 때 그 산에 가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아니 동네 뒷동산에 가는데 왜 그렇게 아웃도어들이 기능성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넘어가는 그런 기능성 등산복들을 입고 다니시는 거 보셨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청계산에 와서 뭐 깜짝 놀랬대잖아요. 아니 이런 산에 올라오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완전히 그런 어떤 기능성으로 정말 그래서 잘못된 운동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러스랑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 깨져서 질병의 상태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발효와 부패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무언가를 삭혀서 인간이 먹었을 때 무해하면 발효이고 얘를 먹고 탈이 나요. 배가 아프다든지 설사를 하면은 뭘까요? 부패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유기물이 어떤 당질과 단백질을 만나서 이것이 효소 미생물이 분비가 된다. 여기에 말씀드리면 곰팡이, 효모, 세균들이 작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생성해내는 것. 유기물질 나타나는 것은 발효식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복잡한 공식은 여러분 다 제하시고 무언가 설탕을 먹이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먹이 활동을 끝낸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1차, 2차, 3차라는 숙성기관을 거쳐서 우리 몸에 유익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부패가 아니라 발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시는 발효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액기스, 청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은 액기스는 그냥 어떤 진액을 뽑아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떤 효능이 있는 거를 그대로 짜내는 것을 우리가 액기스라 하고 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유자청,
많이 해보셨죠? 겨울 되니까 이제 따뜻하게 드시면 되는데 그 유자청, 모과청 이런 것들은 원재료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 있거나 거의 1대1이었을 때는 우리가 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에 유효한 어떤 새로운 양리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발효액은 설탕이나 소금을 먹이로 새로운 유기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설탕을 먹이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을 내어놓는 것. 그래서 1차, 2차, 3차라는 숙성 기간을 맞추어서 우리 인간에 도움이 되는 액을 발효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효소액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발효액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에 대한 그림을 내가 나타낸 거죠. 액기스랑 청, 효소액이랑 발효액. 정확하게 얘기하면 발효액이 정확하게 얘기됩니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것에는 효소, 엔자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발효가 되는 과정 중에 작용하는 것은 효모와 효소라는 게 있어요. 효모는 미생물의 일종이고 효소는 그 효모가 내어놓는 자식 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계셔야 자식이 있죠. 부모님이 계시고 내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효모는 미생물의 일종이고 효소는 단백질의 한 종류이면서 유기물이 어떤 생성 과정에 자기 스스로는 행동할 수 없지만 어떤 물질을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효모는 생물이고 효소는 단백질의 일종이다. 자신의 속도를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 반응의 속도를 어떻게 한다?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단백질의 한 종류이며 촉매작용을 하는 것이 효소, 엔자임이다. 효모가 효소인 거고 효소가 효모인 것 같죠? 지금은 이해가 되시지만 제가 3교시에 효모와 효소를 설명드리면 그것이 그것인 겨, 그쵸? 효소가 효소모이고 효모가 효소인 겨. 자,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효모는 어미모자가 들어가잖아요. 부모 같은 것. 그래서 어떠한 생물의 일종이다. 부모 같은 거고 그 효모가 내어놓는 것이 효소, 자식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백질의 일종이다. 그래서 효소하면 촉매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촉매작용. 자, 결혼하셨나요?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중매하셨어요? 연애하셨어요? 네? 연애하셨어요. 선생님은? 연애하셨고 결혼 안 하셨죠? 네.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중매하셨어요? 연애하셨어요? 소개하신 분, 소개받으신 분 혹시 없으세요? 우리 뒤에 내가 선물 드리고 갈 분. 우리 선생님, 저 눈 마주치지 않으시네. 질문하려고 하니까. 네, 선생님이에요. 네. 연애하셨어요? 중매하셨어요? 네. 연애하셨어요? 선생님은요? 아, 중매하셨어요? 예. 아주, 그분 지금도 아주 좋으세요? 감사하고.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왜 웃으시냐고. 그렇지만 예쁜 자녀분들 계시죠? 네. 그 소개해 주신 분이 없었다면 그 예쁜 자녀들도 웬순 아니시죠? 네. 그 예쁜 자녀분들이 있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효소는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왼수 같은 게 아닙니다. 네. 일부러 재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굴 보니까 행복하신데요, 뭐. 자, 그래서 효모는 미생물의 일종이고 효소는 그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모를 맛보는 즐거움, 뭐 맥주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빵, 뭐 막걸리, 우리는 또 막갈리라고 하죠. 이 막걸리 이런 것들입니다. 자, 효소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단백질의 한 종류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신은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물질을 도와주는 촉매작용을 하는 단백질이다. 단백질의 한 종류이며 촉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효소가 엔자임이 그렇다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반응을 도와주면서 생명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에너지라는 거는 서양에서는 에너지라 하고 동양에서는 우리가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면 효소입니다. 효소. 그래서 효소를 우리가 생동하는 힘,
생명의 활동을 주는 원기다. 여러분 기를 믿으시나요? 기? 기 아시죠? 기가 기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하시죠? 기가 막혀 죽겠어 이런 얘기는 우리 시흥분들은 안 하시나요? 기가 막혀 죽겠다 할 때 어깨를 내리세요 올리세요? 어깨를 내리시죠? 또 기가 들어가는 언어가 참 많아요. 또 뭐가 있죠? 기가 차다. 또 우리 쓰러지면 뭐 한다 그러죠? 기절한다. 기가 절단되었다. 기가 막힌다. 이런 것은 뭐냐면 생명력하고 같은 거예요. 생명력이 막힌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좋은 뜻도 있죠. 기 똥 차다. 이런 얘기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언어 사용을 안 하시네요. 뭐 기 똥 차다. 이런 얘기 하시고요. 또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게 뭐 통장님이나 뭐 동장님이 여성이면 남성이면 어떻게 얘기해요? 일 잘하시면 어우 저 동장님 저 통장님은 일도 잘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훌륭해 이러는데 여자가 일 잘하면 어떻게 해요? 기가 세다. 그냥도 아는 기가 또 너무 세다. 앞에 나댄다 이런 표시를 하면서 기가 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기를 보셨나요? 기를 만져보신 분? 기똥찬데 그 잡아보신 분? 없으시죠? 그러나 그 기를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기를 믿지 못하시는 분에겐 여러분 그러면 시간을 만져보신 분 계세요? 시간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요. 시간을 나에게 두 시간만 나를 갖게 좀 안아보게 주세요 하면 주실 수 있나요? 없지만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생활 속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길을 믿지 못하시는 분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 길을 나에게 한번 주로 못하겠다? 시간을 줘봐라 나에게. 시간을 만져보게 해줘라. 기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만질 수도 줄 수도 없으나 우리의 몸에 어떻게 한다? 흐르고 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한다고요? 효소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과 그 수명은 누가 좌우한다고요? 효소가 좌우한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트루미 닭가움이라는 일본의 의학 박사 에드워드 하우웰이라는 의학 박사이며 영양학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과 수명은 우리가 효소가 좌우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효소가 필요하긴 한데 아직 발효액을 만들어 먹기는 내가 아직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어쩌나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기 어디에다 있다 그래요?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에 이르는 모든 천연에 존재하는 식품엔 다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 많으냐? 야채와 과일에 많습니다. 특히 새싹에 많아요. 여러분 비빔밥을 드실 때 그냥 비빔밥이 비싸요? 돌솥 비빔밥이 비싸던가요? 돌솥 비빔밥 왜 비싼지 아시죠? 소리값입니다. 누룽지 그쵸? 그 누룽지가 타는 소리값이 1,000원이 비싸요. 거기에다가 새싹 비빔밥은 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새싹이 왜 좋으냐? 효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액을 담아서 내가 못 먹겠다. 나는 아직도 설탕물이라는 의심에서 나는 못 벗어났다. 그러면 뭘 많이 드시라고요? 새싹을 많이 드시고 야채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효소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그 필수적인 존재이나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 20대에 소화가 잘 되셨어요? 지금 잘 되세요? 지금 잘 되세요? 꽃차를 많이 드셔서. 네, 그렇습니다. 자, 20대에 잘 된 이유는 그때 뭐가 많았을까요? 소화 효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이제 뭐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효소가 많을 때는 어떻게 되냐? 소화가 왕성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죠. 내가 자네 나이 때는 철도 녹여냈고 돌도 씹어 삼켜서 다 흡수했다.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게 뭐냐면 소화력이 좋았고 소화 효소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드셨어도 소화 흡수가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도 잘 얹힐 때가 있잖아요. 뭐예요? 효소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100이었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쭉 해서 제가 0이 되면은
산에 가서 눕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수명을 다한다는 것은 효소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화가 흡수되는 이 과정이 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씹어야 돼요. 저작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작 운동을 할 때 뭐가 도움을 줄까요? 침. 그 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학교 애들 요즘에는 뭐 깻잎머리 하는 아이들 혹시 아세요? 그 깻잎머리 하는 아이들이 침을 뱉는데 걔네들은 왜 침을 뱉어도 앞으로 안 뱉고 옆으로 틱틱 뱉는 거 보셨어요? 쉬운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없나 봐요. 없어요. 못 보셨어요? 네. 드라마에서는 보셨나요? 네. 보면 걔들 앞으로 안 뱉어요. 옆으로 뱉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그렇게 뱉을 때마다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이 녀석들아, 나이가 들어봐라. 침도 약이면서 마르잖아요. 걔네들이 뱉으면 저는 왜 뱉냐고 물어봤더니 왜 뱉느냐면 자기들 세계에서 옆으로 틱 뱉으면 세 보인대요. 그들의 문화가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세 보이기는 커녕 어른들이 볼 때 뒤로워 죽겠다. 아깝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진액이 마른다는 이야기 아시죠? 나이가 들면 진액이 마른다. 침도 마르고 여러분 눈물도 마르는 거 아세요? 네. 어우, 저랑 똑같으신 분. 제가 정말 이따 식초를 반 나눠드릴 수도 없고. 네. 어떠냐면은요. 처음에 결혼해서 부부싸움 할 때는 눈물을 울잖아요. 그러면 그 침대 밑에 위에 있는 그 사각 티슈 그게 거의 다 없어질 동안 울어도 눈물이 안 멈춰요. 그 다 나올 때까지. 지금은 어떠냐? 한 장이면 되더라고요. 한 장. 그것도 이렇게 딱 찍어내는 그 방울 두 방울이 좀 민망해서 한 장 더 해서 접어갖고 이렇게 제가 꾸기고 울을 때가 있는데요. 이게 마르는 거더라고요. 눈물도 마르고. 그러면 비단 진액이 마른다는 건 침과 눈물만이냐? 여성의 여성성 느끼시죠? 아니 느끼시는 분 없겠다 여기는. 전 느낍니다. 남성분들 남성성도 좀 약해지는 거 선생님들도 못 느끼시죠? 아직. 네. 대답을 또 안 하시네요. 네. 그렇게 어떤 진액이라는 건 그런 여성성 남성성에 다 아시잖아요. 뭐 이런 것들 눈물 콧물은 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콧물을 안 흘리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진액에 빠지는 이유가 결국은 뭐와 관련 있다고요? 효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효소의 이름엔 제자가 붙어요. 아재제, 아자씨. 여러분 아시죠? 요즘 아재개그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효소의 이름에는 제자가 붙는다. 그래서 배 아프면 여러분 옛날에 할머니들이 아, 너의 배는 무슨 배, 할머니 손은 약손. 이게 뭐냐면 약손이 손 때문이 아니라 온몸에 흘러다니던 효소가 모이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아까 제가 혈액에는 우리가 효소가 흘러다니는 거잖아요. 효소, 영양소, 산소가 흘러다니는데 그 효소가 소화가 되기 위해서 전신에 있던 효소가 위로 모여드는 시간을 할머니가 안정감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손은 약손, 너의 배는 동배다. 이러면서 아이가 스르르 낫게 기다리는데 그런데 안 나요.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체하면. 그러면 우리 뭘 먹여요? 소화제를 먹이잖아요. 그 제가 뭐냐면 소화 효소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재, 뭐 리파제, 리파제라는 것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고 아밀라제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소화흡수시켜주는 효소 이름입니다. 프로티아제는 단백질. 고기를 먹을 때 소화 흡수시켜주는 효소 이름이고 그 다음에 펩티아제라는 것은 펙틴이라는 것은 과일 껍질에 많은 거예요. 그 과일 껍질에 있는 소화시켜주는 효소 이름이 펩티아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효소 이름에 이렇게 제자가 붙으면 아까 소화제는 소화효소다. 상처가 나면 여러분 뭐 발라주셨어요? 마데카스 너무 젊으시다. 그 전에는 아까진끼, 네. 아, 선생님 마음에 들어요. 아까부터 계속 저하고 아까진끼, 또 옥토정끼.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빨간냥, 아까진끼 아까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연고라는 거 발라주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후시딘.
아까 말씀하신 요즘 나오는 말들, 이게 연령대가 나옵니다. 아까 짐께 하신 분은 연령대가 저하고 비슷할 듯한, 저보다 좀 어려서 멀어 보이시지만 아까 짐께 옛날에 갑니다. 그전에는 뭘 발라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까 짐께 전에는 된장을 발라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손주,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된장 발라주시면 아이 맡겼다 얼른 데리고 오시죠. 혹시 뭐 손주 보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이 다음에 아이들 봐달라고 오면 서로가 좀 민망하잖아요. 살겠다고 부부 맞벌이 하겠다는데 어머님 저 아이 좀 봐주세요. 엄마 우리 아이 좀 맡아줘 그러면 그냥 싫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갈이 나잖아요. 의가 상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그치 너희도 살겠다는데 하고 여러분들 아이 데리고 있다가 아이가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씹어가지고 엄마가 올 때 씹어가지고 먹여주는 척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 먹이지는 마세요. 근데 사실은 좋아요. 이게 질병만 없으면 치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소화 효소가 있어서 어르신들은 그걸 삭혔다고 얘기하지만 소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위에서 어떻게 해요? 유미운동, 분절운동, 연동운동에서 음식을 갈아주는 거잖아요. 이 역할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입에서부터 침이 해주는 거예요. 씹어가지고 먹여주는 척하면 질병만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요즘 엄마들 못 견딥니다. 아이가 놀다가 조금만 상처가 났잖아요. 그러면 아까 짐기 찾기가 어려운데 된장은 다 있으시잖아요. 된장을 발라줘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데려갑니다. 그러면 서로가 편하잖아요. 우리 아이 우리 키우기도 어려웠는데 왜 2세, 3세까지 키워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저도 안 키워줄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막상 닥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된장 발라줄 거예요. 데려가라고. 근데 보아달라고 혹시 오면 아주 예쁘게 말은 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봐줄게. 아이가 오면은 씹어갖고 막 먹여줄 거예요. 데려갈 겁니다. 된장을 발라주는 데는요, 그게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콩을 삶아서 발효라는 과정을 통하면 된장에는요 서브틸릿이라는 항생물질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연고예요. 그 연고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데카솔이 나온 거고 휘시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콩에는 없는 발효라는 과정을 통하면 그렇게 서브틸릿이라는 항생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발효라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효소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항염작용, 항균작용, 혈액을 정화하는 작용, 그다음에 항노화, 항상성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효소입니다. 그래서 발효와 건강, 여러분 건강의 개념인지 이해가 되셨죠? 1교시는 이렇게 하고 5분 휴식 후에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뭐 읽어주신 김에 꽃밭에서 꽃씨를 닮은 마침표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방울로 잡는 건강, 너무 건강하고 밀접한 거 보이시죠? 그냥 건강하면 너무 좀 드라이하니까 이렇게 꽃이 있는 곳에서는 한 방울로 잡는 건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소염 다초라고 되어 있죠. 짜게 먹는 거는 어떻게 해요? 줄이고 초는 많이 드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소초 다 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해를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건강 생활에 있어서 소염 다초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효의 꽃, 식초란 발효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왜 최고봉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발효액은 한 번의 발효만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식초는 왜 최고봉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발효를 두 번 거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발효도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많은 시간과 정성이 소요되는 것이 발효액인데 식초는
그 발효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발효, 알코올 발효를 거치고 초산 발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식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술이 된 다음에 초가 되는 거예요. 술이 되지 않고 초가 된 것은 천연식초가 아닙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식품의 최고봉이다. 효모에 의해서 당이 에탄올로, 술로 변하면서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발효가 일어나면 식초가 완성되는 것.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산 발효는 공기 중에 있는, 여기 굉장히 지금 깔끔해 보이지만 수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술에 초산균이 들어가야 알코올 발효를 끝난 그곳에 공기 중에 있는 초산균이 들어가야 초가 완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이 내린 신비의 물이다. 들어보셨죠? 네, 식초가 하늘이 내린 신비의 물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건강을 지켜온 역사다. 그래서 식초를 우리가 비네그레라는 말로 어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와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포도 보면은 그 껍질에 하얀 분가루 있는 거 보셨나요? 개가 효모입니다. 그래서 이 효모가 빗물이 내리면 물과 만나죠.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야자수 잎에 머루와 다래랑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머루와 다래의 효모가 빗물이 만나고 그리고 온도가 따뜻하죠.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어느 날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원숭이가 첫날보다 더 기분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저게 뭐지? 그 다음날 지켜봤더니 뭔가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마셔봤더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좋은 영화 보면 누구 데려가요? 또 친구랑 데리고 하잖아요. 친구를 데리고 이걸 한번 마셔봤는데 친구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하고 머루랑 다래랑 물을 넣고 일정 시간 지나는 실험을 해보았는데 오늘날 탄생한 것이 와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서양에서는 식초의 어원을 서양과 동양을 분류해 드릴 건데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과일을 갖고 식초를 만들었고 그들은 식초를 뭐라고 했느냐면 신맛이 나는 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양에서는 쓴맛이 나는 술이다 해서 식초를 고주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설명을 또 드릴 건데요. 신맛이 나는 술과 쓴맛이 나는 술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먹던 그 밥에 물이 들어가서 술이 되었고 부뚜막에 오래 놔뒀더니 초가 되었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얼마큼 드시고 이만큼 남으면 다시 뭘 갖다 부셨어요? 술을 막걸리 갖다 부시면 다시 초가 완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술은 알코올 발효 끝나고 초산 발효가 이루어진 다음에 초산이 생기는 초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초의 어원은 비네그레라는 말, 비네라는 와인과 어그리라는 합성어가 나는 신맛이 나는 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발효 식초가 노벨 평화상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제가 하늘이 내린 물이다, 건강을 지켜온 역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도 글쎄 뭐 그럴까? 이렇게 하시는데 뭐냐면 얘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세 번이나 받은 거예요. 그 세 번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한스라는 박사가 하루에 뭐를 마신다고요? 식초를 100ml를 마시면 여성은 10년, 남성은 12년을 더 수명이 길어지더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자, 식초는 인체를 지켜주는 영양소다 또는 뭐라 그래요? 발효식품의 최고봉이다. 구름이 막 뜹니다.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 또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기른다.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몸의 컨디션을 최고의 상태로 회복시켜준다. 여러분 자연치유력, 면역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시죠? 매운탕 음식 들어보셨나요? 드셔보셨죠? 매운탕 음식은 혼자 먹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여럿이서 드시는 음식인가요?
여기 여럿이서 그래서 어느 날 여기 시와오에 가서 매운탕을 드시고 왔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은 그 다음날 전화가 오죠. 아우 나는 어제 매운탕 먹고 배가 쌀쌀 아팠는데 자네는 어떤가? 나는 괜찮은데 같이 간 누구에게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전화해봤더니 나는 지금 설사를 해. 또 같이 가신 분이 전화를 했더니 나는 병원에서 좀 링거를 맞는 중이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이 나중에는 폐혈증으로 온몸에 세균이 퍼져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매운탕의 음식에 이쪽에는 넌 평상시에 남을 많이 헐뜯었으니까 너는 설사만 해. 너는 좀 평상시 착한 일을 하고 불우이웃도 돕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했으니까 너는 견뎌내 하고 얘네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뭐예요? 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의 차이.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얘기 많이 하죠. 너 있긴 뭐가 있어요? 변 있죠. 그렇죠? 우리 연애할 때는 내 안에 너 있고 뭐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고 싶고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고 싶다던 우리 남편 지금 던져버리고 싶어서 난리예요. 아니 그게 뭐 결혼한다 한 일주일 만에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변이 우리가 장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장에 유산균, 유익균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익균이 많으면 얘를 견뎌내는 힘이 센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고 폭식하시고 뭐니 뭐니 해도 술이 술술 넘어간다고 술 많이 드시고 하면은 유해균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해바라기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해바라기 해보신 적 있어요? 상대방을 짝사랑했는데 안 알아봐주면 어떻게 마음을 접어야 돼요? 끝까지 지금까지 사랑하는 마음 간직해야 돼요. 접어서 지금 새로운 분들 만나셨잖아요. 아닌가요? 그러셨잖아요. 접어야 됩니다. 빨리 접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대장에도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균이 있고 가운데 해바라기균. 우리 부동표라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부동표 때문에 이겼잖아요. 70대 70% 이하가 생산직에 있던 분들이 그를 몰아줬는 부동표를 파악 못했었잖아요. 우리도 선거하면 그런 거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부동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장내에도 이렇게 해바라기군이 40%가 있고요. 요로 갈까 졸리 갈까 하는 표예요. 그 다음에 좋은 유산균이 30% 또 유해한 유해균이 30%가 있는데 해바라기균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인이 세끼 식사 잘하고 식초 잘 마시고 차, 꽃차 계속 드시고 그리고 발효액도 잘 드시면 부동표의 40%가 어디로 가느냐? 유산균 쪽으로 갑니다. 유익균 쪽으로. 근데 주인이 매일 밀가루 음식 드시고 라면 드시고 가공한 뭐 햄이나 소시지 드시고 뭐 뭐니 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야 하면서 기름진 튀긴 음식. 예, 말도 더 혼나오네요. 튀긴 음식 드시고 하면은 그 부동표였던 해바라기 균이 어디로 가느냐면 유해균 쪽으로 가서 설사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균을 가게끔 해야 돼요? 이 부동균을, 해바라기균을 유익균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식습관이 올바르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최고의 상태로 이어주는데 뭐가 좋다고요? 식초.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식초는 시중에 나가 있는 그런 식초가 절대 아닙니다. 역사 어원을 잠깐만 살펴보고 지나간다면 아까 서양에서는 5000년경에 식초가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메르사유 전쟁 때 로마 군인들한테 힘을 줬다. 또는 그 히포크라테스 다 아시죠? 네, 우리에게 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의대생들이 6년 공부 어렵게 마치고 나면 선서식을 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하는 그 의학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식 동원, 식의 동원이라고도 합니다. 음식으로 치유하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떠한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 식이 약을 넘어서는 말씀을 그 시대에 하셨다는 거죠. 모든 약은 식품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히포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그래서 식초가 우리 몸에 면역력을 길러준다, 항생제 역할을 한다라고 히포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발사믹 식초는 제가 이따가 식초의 종류에 얘기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발사믹 식초는 식초 중에 가장 명품을 말하는 거죠. 아시죠?
예, 그 발사믹 식초는 제가 식초 설명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양에서는 언제 했느냐? 동양에서는 3000년경부터 식초를 만들어 놔 있고요. 그리고 그 주로 곡류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과일을 갖고 만들었고요. 동양에서는 뭘 갖고 주로 만들었다고요? 곡류. 예. 우리가 아시아에 태어났고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죠. 쌀을 먹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뭘 주식으로 했을까요? 빵, 밀가루잖아요.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또 음식이 달라지겠죠. 유럽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데 아프리카에 태어났든 오세아니아에서 태어났든 유럽에서 태어났든 아시아에서 태어났든 세계 만인의 공통의 식품이 있어요. 식사 뭘까요? 아프리카에서 먹었든 우리가 유럽에서 태어났든 아시아에서 태어났든 세계 만인의 똑같은 식품이 있어요. 밀? 우리는 쌀이었잖아요. 식초니까 식초라고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눈빛들이 동그래지셨어요 지금. 식초? 제가 그냥 말할게요. 질문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오늘 질문 앞에 앉으니까 오늘 평상시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오늘 일진이 사나워서 여기 앉으셨어요. 일진이 사나워서 잘못 앉았다 싶으시죠 지금. 괜히 내가 여기 앉았다. 그렇진 않지만 늘 앉았던 자리는 아니시지만 제가 이제 질문을 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진이 사나워서 앞에 앉았다 생각하시면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자, 만인의 공통의 식사를 뭐라고 보냐면은 모유입니다. 엄마전이죠. 아프리카에 태어났든 아시아에 태어났든 우리가 뭘 공통의 식사예요? 엄마전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서 그 나라의 기후와 풍토와 나는 어떤 생산물에 의해서 우리가 자란 음식이 어떻게 해요? 다 달라지는, 갈라지는 시기는 이유식을 하면서 이유식을 누가 먹여요? 엄마가 뭘 주느냐에 따라서 아프리카에 태어났어도 쌀밥만 먹이면 아이는 쌀밥이 주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아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곡류를 갖고 식초를 만들었고 유럽에서는 과일이 풍부해서 과일을 갖고 식초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더 재밌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은 제가 개그해러 온 건 아니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이 웃으시는데 네? 네? 졸음이 확 깨시나요? 네. 제가 좀 강의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동양에선 3000년경부터 만들어졌고요. 동양을 대표하는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땅덩어리나 인구의 어떤 밀도로 봤을 때 중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땅에도 몇 배이고, 인구도 거의 14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들에게 먹거리는 굉장히 소중하고, 어디나 소중하지만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날아다니는 비행기하고 책상 네 다리만 빼고 모두가 다 식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못 먹는 게 없어요. 우리 남성분들 계신데 중국 갔다 오시면 뭐 이상한 거 많이 드시고 오시잖아요.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뭐 등등등 이런 거 드시는데요. 중국은 그래서 식초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 식초도 유명하고요. 여러분 중국에는 우리가 땅이 넓다 보니까 중국의 4대 유명한 음식 지역 명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4대 그 지역을 보면 자주 가시는 중화 요리집 그 상호를 생각해 보시면 맞을 거예요. 아니면 전화로 짜장면 배달하실 때. 네. 주로 어떤 집에 전화하시거나 가세요? 북경반점. 네. 북경요리 4대 지역이 하나입니다. 또 사천. 네. 사천요리. 네. 맞습니다. 또 양쯔강은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잠깐 나왔는데 만리장성. 예, 만리장성도 아 시흥인 만리장성이 유명한가 봐요. 상해요리. 상해요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광동요리가 유명합니다. 광저우라고도 하고 광동이라고도 하는데 광동은 중국에서도 가장 식재료가 많은 나라,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대 유명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식초도 이렇게 유명한 지역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시에 여기 보시면 노진초 또는 뭐 강소의 진강양초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일본을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흑초 드셔보셨죠? 흑초가 그
뭐로 만들었냐면 현미로 만든 거고요. 아미노산이 많다라고 뒤에 써여 있죠. 여러분들은 제 얼굴 봐주 뭐 열심히 적으세요. 이거 적고 가서 보시나요? 그냥 좀 못났어도 제 얼굴 보시는 게 나아요. 이거 열심히 적으시는데요. 집에 가서 보실 분 제가 볼 때는 세 분 계실 것 같아요. 복습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시험도 안 보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냥 제 얼굴 유쾌하게 봐주시면 제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가 무슨 얘기나 말았죠? 일본의 흑초 얘기하다. 제가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서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의 흑초가 유명한데요. 현미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일본의 음식은 뭐로 먹는다고 해요, 우리가? 눈으로, 그래서 시각으로, 그렇죠? 눈으로 먹고 프랑스는요? 향을 즐겨서 후각으로 먹고 중국은 입으로 먹는다 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거 방송 이거 촬영을 한다는 제가 우리나라를 폄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는 배로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생활이 우리가 넉넉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이나 소고기가 풍부하지 옛날에는 1년에 두 번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소고기 한 근을 샀다 하지 않고 소고기 한 근 끊었다. 공감하실 나이가 아니신데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소고기 한 근을 사시면 끊는다고 하면은요 양의 포대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시멘트 싼 포대가 여러분 탁자 이런 색상 나는데 거기다 소고기 한 근을 사시면 소고기 기름을 큰 거를 하나 넣어가고 둘둘 말아주신대요. 그러면 그거 가져와서 국을 끓이면 여럿이서 부드러운 시래기국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기가 귀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로 먹는다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어때요? 너무 먹거리가 흔합니다. 너무 못 먹었던 저 영양 시대에서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이제는 운동들 하시잖아요. 뭐 하려고? 살 빼려고. 예. 그런데 식초 드시면 살이 빠진다는 얘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미노산을 제가 이제 흑초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발사믹 식초 말씀드린 거는 세계 최고의 명품이고요. 두 번째 일본의 흑초. 가고시마에서 나는 흑초가 세계 명품 중에 3대 식초 중에 하나가 흑초예요. 질문 안 할까 해서 얘기는 저 눈 마주쳐도 돼요. 질문할 때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 흑초가 세계 3대 식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미노산이라는 게 많은데 아미노산은 어디에 많은 거냐면 제가 소고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소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섭취하면 영양소가 쪼개어지는 첫 번째 영양소가 아미노산이에요. 여기에는 뭐 아미노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대 영양소와 리신, 루신, 이솔루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아미노산의 대표적인 이름이 단백질을 먹고 우리가 씹어서 저작 운동을 하고 텍스처를 해서 보내버리면 몸 안에서 영양소를 쪼개는 것이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가 없을 때 그냥 간장에 비벼서 먹어도 어때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건강을 유지시켜줬고 지금 단백질이 그 기회던 시절에도 이렇게 아미노산이 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뜨거운 밥에다 마가린 넣고 비비면 더 환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시나요? 네, 뭐 계란 노른자 넣으면 더 맛있고 아미노 뭐 무슨 간장 있잖아요. 그 간장 넣고 비비면 정말 최고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간장에 아미노산이 많고 식초에도 아미노산이 많아서 일본의 흑초가 세계 명품 식초 중에 하나라는 것. 하나가 더 있는데 캐나다의 사과 식초가 세계 3대 식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식초 어원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식초의 어원을 보면 식초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초친다 하면 좀 부정적인 언어예요? 긍정적인 언어예요? 그렇죠. 왜 부정적인 언어로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하고 식초 이렇게 드실 때 초 드세요 이렇게 하면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 어원이 왜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신맛이 나는 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쓴맛이 나는 술이다 해서 고주라고 식초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라든지 미초, 쌀로 만들었다 해서 미초라고 하고 또는 해, 식혜 발효하는 과정 중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순초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문헌의 뭐 임원 16지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또 뭐가 있어요? 산가 요락이라든지 규합 총서 이런 고문헌에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식초를 만들어 양조하기를 즐겨하였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식초와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와 진주라는 이야기 아시죠? 네, 어서 들으셨어요? 아시는 분만 모르시고 모르시는 분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양의 클레오파트라는 서양의 미인이죠. 그녀의 코가 뭐 1cm만 낮았더라도 우리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네, 서양의 미인이에요. 그럼 동양의 미인에는 누가 있죠?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섭섭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좋기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그녀는 이미 가고 없고 저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뒤에 땀이 나도 이 스카프 못 벗고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동양 살아있잖아요. 저는 동양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랬지 누가 있었을까요?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조우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농담입니다. 양귀비였죠. 동양의 미인은. 근데 그 서양의 미인이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지혜도 있었다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 뭐 안토니우스, 옥타비누스가 이집트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뭐 이런 얘기 다 생략하고요. 무슨 얘기냐?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30억이 넘는 지금의 최순실 같은가 봐요. 그런 파티를 열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귀걸이가 3, 4억이 넘는 귀걸이를 식초물에 타서 마시는 배짱을 보였대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구했다는 진주와 클레오파트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진주는 칼슘 덩어리예요. 조개가 먹이 활동을 하면서 칼슘 덩어리를 빚어낸 것이 진주잖아요. 그것이 산에 녹는다는 원리를 클레오파트라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진주 이야기 식초만 보면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우키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 뜬금없이 친구한테 있잖아 너 클레오파트라 진주 이야기 아니? 그러면 친구가 재수없어 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음식점에 가면 식초는 탁상에 다 있어요. 식탁에. 그렇죠? 자장면집에 가도 있고 갈비탕집에 가도 있고 식초가 기본으로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식초를 한번 딱 쳐다보고 어머 식초를 보니까 이 이야기가 생각난다. 클레오파트라와 진주 이야기 혹시 너 그거 들어봤니? 들어봤다라면 그냥 네가 얘기해줘 그러고 뭘로 하는 눈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클레오파트라가 미인이잖아. 근데 걔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어떻게 해요? 옥타비누스, 안토니우스 얘기하려면 머리가 엉킵니다. 생략하세요. 생략하시고 그냥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그 비싼 귀걸이를 말이야 식초물에 탁 타고 마시는 배짱을 보여서 자기 나라를 구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격조 있어 보이죠. 아까 항상성 기침하면 너 항상성이 깨졌구나 이 얘기를 못하시면 지금 이해하긴 하실 수 있죠. 없으면 식초를 들고 가서 보여주면서 얘기하세요. 내가 오다가 식초를 샀는데 식초 보니까 클레오파트라와 진주 이야기가 생각나. 그렇게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클레오파트라와 진주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재미삼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교수가 그 얘기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되냐. 화학명, 식초의 화학명은 뭐냐? 뭐예요? 아세트산, 아세틱 애시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초만 얘기하면 클레오파트라만 얘기하지 마시고 화학명은 아세틱 애시드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세트산이라고도 하고요. 예, 뭐로 만들었느냐 하면 곡류나 아까 곡류는 아시아에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유럽 서양에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시아 서양은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초의 성분과 규격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정말 공부를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책 보시네요. 그냥 저를 보세요.
적지 마세요. 물론 적자 생존 적어야 살지만 여러분 그냥 다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는 얘기 아시죠? 네? 똑똑해요. 제 별명이 무슨 박사였는지 아세요? 아니요. 제가 척박사였어요. 이 얘기 드리고 해야 돼. 제가 왜 척박사였냐면요. 여러분 중학교 가면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이럴 땐 나이를 속이면 안 되는데. 자, 국민학교 다닐 때 산수를 배우다가 중학교 가니까 수학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1이라는 걸 배우면서 저희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정확하게 정삼각형을 그려놓으시고요. 뭐라고 하냐면 다음이 정삼각형임을 증명하여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앉아갖고 뭐라고 했냐면 척 보면 삼각형인데요. 이랬어요. 아니 정말 척 보면 삼각형인데 뭘 증명을 해요. 아니 제 어린 나이에 저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뭘 정리를 해요. 뭐 세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뭐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그건데 그거 공부하기 전에 제가 예습을 해갔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건데 책을 딱 들고 가서 수학 시간에 피고 선생님이 삼각형을 그리고 예습을 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안 해갔으니까 제가 척 보면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척 보면 삼각형이라고. 입모양 보고 알잖아요. 선생님이 좋게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러는 거예요. 아차 이거 뭐 잘못된 거로구나 하지만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척 보면 삼각형입니다. 아이들이 뭐 치고 난리가 났어요.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걸 알고는 재밌어 한 거예요. 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겠죠. 그다음부터 제 별명이 척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척박사예요. 정말 실세 정말이에요. 저희 동창들에게 한번 물어봐. 지금도 가끔 척박사라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척 보면 아는 척박사여서 제가 아까 똑똑하다고 하니까 수학 공부가 너무 싫었는데 선생님이 그다음부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그냥 1번이면 그날 11일이면 1번, 11번, 20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조복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척박사 말해봐. 그래갖고 제가 칠판에 나가서 풀어야 되는 아주 수모를 겪어서 정말 하기 싫은 수학 공부를 제가 안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저를 부를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수학 공부 정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나중에 커서도요 수학 시험을 0점 받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깨어난 적이 있었어요. 저의 트라우마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식초의 성분과 규격을 이제 공부를 해보면요 다음에 저보고 척박사라고 불러주시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 얘기 너무 듣기 싫었어요. 자, 네? 식초의 성상, 모양을 보면, 모양이 뭐냐면, 이제 고유의 색과 향미를 갖춰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미 이치가 없을 것. 식초를 그 만들어갖고 저한테 한번 이거 마시고 저한테 평가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니, 그 맛을 보면요. 약간 식초가 막 누린내가 나기도 하고 이런 약간 이런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식초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잘 되시던가요? 식초를 잘 하시면 제가 강의를 안 다녀요. 잘 안 되신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식초 해드려도요. 10분에서 9분은 실패하실 거예요. 식초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어렵고요. 그런데 실패하고 실패를 하면 성공을 하십니다, 당연히. 그래서 하실 때 감식초가 제일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감식초를 하실 때 깨끗한 걸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들 감식초를 담으시냐면 태풍 지나가서 떨어지잖아요. 낙과된 과일을 하시는 그것도 깨끗이, 그렇죠, 맞죠? 그냥 깨끗이 닦지도 않으시고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대시죠. 문질러 가지고 집어넣고. 그래서 그분들이 만드신 식초를 보면요. 여러분 뜨물은 아시죠? 고결하셔서 뜨물도 모르시는 줄. 뜨물을 어떻게 2, 3일 그냥 놔둬보시면 그 밑에 뭐가 가라앉아요? 무슨 찐득한 앙금이 가라앉죠. 그 앙금 같은 게 감식초 밑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초상균이 들어가긴 했으나 초막이 생겼을 때 깨워주는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안에서는 발효가 되는 과정 중에
부패가 되고 있는데 시큼시큼해도 거기다 아무것도 안 넣은 거니까 그냥들 드시는 거예요. 감식초 버리시는 분은 또 제가 못 봤어요. 잘하셨어요. 안 드셔서 지금 고우신 거예요. 그거 계속 드셨으면 지금 좀 저처럼 삭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식초는 뭐라 그래요? 색상의 고유의 색상과 향미를 갖고 있으며 이미 이추가 없을 것. 네.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너무 맑고 투명한 건 저렇게 양조식초 어디 갔나? 양조식초만 맑고 투명합니다. 합성식초라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총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맛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에서 29%가 미만이어야지만 식초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제가 얘기 드린 것이 아니라 식품 공전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의 모든 영양소와 그거에 대한 어떤 양립성을 나타낸 책이 식품 공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식초의 정의를 4% 이상 29% 미만의 초를 우리가 식초라 한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다는 거죠. 식초의 정의 아시겠죠? 그래서 감식초는 근데 2.6% 이내예요. 그러니까 신맛이 좀 덜합니다. 드셔보시면 여러분 합성식초 딱 따는 순간 어때요? 굉장히 향기로워. 샤넬 화이브 뭐 이거 같은 향기롭지 않죠? 역하지 않나요? 예. 합성식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식초는 향이 있습니다. 향이 있고 맛도 그윽한 이런 것이 정말 식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르색소는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됩니다. 미검출된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발암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은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존료에서 뭐가 있냐면 파라옥시 안식향산 맥칠계라는 게 리터당 몇 그램이라고 되어 있나요? 0.1g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존료, 방부제는 사용해도 좋다라고 그랬지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 붉은색 고기를 열을 가하면 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튀겨도 변하고 볶아도 변하고 삶아도 변합니다. 열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부제를 넣은 햄이나 소세지나 런천미트 같은 경우는 그 붉은색이 프라이팬에 넣고 열을 가하면 변하던가요? 튀겼으면 안 변합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홍거리고 붉습니다. 그렇죠? 그거 굉장히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식품안전처에서 얼마 정도 그램당 얼마 이상 나오지 않으면 된다는 허용치이지 그걸 계속 먹으면 우리는 발암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토피가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러한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희 집에 그래서 소세지하고 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사다 놓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몰래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즘 이렇게 편의점이 주변에 많아요. 편의점 가서 이렇게 사 먹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먹는 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 있죠. 가공식품이. 그러나 여러분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런 식품들은 보존료 이렇게 방부제,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계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총산도는 높을수록 좋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식초가 좋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한 20%는 이제 조금 믿으시는 얼굴들이세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어떻게 받아요? 3번이나 받았는데 한 번은 왜 받았느냐? 초산이 음식물의 소화흡수를 돕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낙지를 먹을 때 30번 씹어서 삼킬 때 소화가 잘 될까요? 비싼 거니까 빨리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5번만 삼켜가지고 우물우물해갖고 넘길 때 소화가 잘 될까요? 30번이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아도 식초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초산이 식품을 쪼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초산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 그래서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젖산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거나 막아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백전 그 줄다리기 할 때 보면 열심히 줄다리기 하면 그 다음날 어디가 아프시던가요? 온몸이 아프지. 지금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같이 줄은 잡았는데 땡기지는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잡는 척만 맨 뒤에서 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신 분은 그 다음날 어디가 아프냐, 온몸이 정말 아픕니다. 그게 뭐냐면 피로 물질이에요. 달리기를 했다, 안 달리다 달리면 종아리 아프죠. 등산 안 갈 때 나중에 등산 갔다 오면 그날 종아리 아픈,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젖산이라고 합니다. 얘를 누가 없애주냐면 초산이 없애준다는 거죠. 초산이 피로물질을 없애주기도 하고 또 생긴 거는 빨리 사라지거나 예방해주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서 노벨 생리의학상, 우리나라는 한 번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 식초를 가지고 이렇게 세 번이나 받았다는 놀라운 과학적인 입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받았느냐, 미국의 브로트라든지 서독의 린넨 박사가 왜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뭐가 나온다? 부신피질 호르몬. 요즘은 건강을 얘기할 때요, 대부분 이 부신피질 호르몬을 많이 논의들을 합니다. 의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밤에는 편지를 많이 쓴다. 네,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오면 감성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작년에 날아갔던 뚜껑이 열려서 안 돌아오고 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나 스팀나, 열이 막 나. 아직 안 날라온 분 제가 날라오게 해드리려면은 식초를 드시면 됩니다. 빨리 기운이 느껴져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부신피질 호르몬이 안 나오면은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까칠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왜 제가 신장과 간장이 편안하면 혈액이 맑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남성분들 오랜만에 보시면 얼굴이 환해지면 그랬죠. 아유, 자네 신수가 환해졌네, 이런 얘기 하시죠. 신수가 환해졌다는 것이 신장과 간장이 편안하면, 건강하면 혈액이 맑아지는 거예요. 또 우리 여성분들, 내가 막 애매한 일을 당했는데 앞에서 그 꽃차 지나가는 소리, 꽃노래하는 소리 하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신간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시흥 분들은 또 그런 언어는 안 쓰시나 봐. 신간 편한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신장과 간장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장과 간장이 편안하면 건강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혈액도 맑고, 혈액이 맑으면 정신도 맑고, 정신이 맑으니까 얼굴이 해맑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꽃차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신간이 편하신 분들 같고 신수들이 다 헌하신데요, 혹여나 인상을 쓰고 계신 분 보면 승격이 뒤로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장과 간장, 신간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감싸주셔야 돼요. 아유, 쟤는 네? 꽃차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서 물 드시게 하고 한번 안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제가 그냥 식초 강의하러 왔다고 식초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과학적인 입증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눈빛에 제가 느꼈어요. 오늘 가다가 홍초 사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집에 가다가 그런 생각 하셨죠? 제가 저 다 압니다. 발효식초 사가지고 가서 얼른 타서 마셔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되옵니다. 그런 식초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요? 시중에 나와 있는 식초는 대부분 열 처리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열 처리를 했거나 약품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천연식초라고 나와 있어도 뭐냐면 신맛만 내는 것밖에 기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이 초산이 들어가서 초막을 형성해서 발효가 된 것이 아니라 화학 처리한 거라는 거죠. 열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식초가 페트병에 담아 있잖아요. 걔가 터지는 거 본 경우 있으세요? 식초가 터진 경우 보셨어요? 어떤 경우에? 시중에서 파는 거. 아니죠. 제가 얘기한 건 시중에서 파는 거. 집에 있는 게 터졌다, 미생물의 먹이 활동이 안 끝난 걸 식초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막걸리는 터지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왜냐? 미생물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얘가 발효를 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식초가 터진 거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만들어 보신 분은 발효액이 페트병이 어떻게요? 빵빵해지거나 밑으로 쑥 나오거나 그거를 열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코앞에 대고 열으세요? 옆에다 대고 열으세요? 옆에다 대고. 왜요? 눈퉁이 밤퉁이 될까봐. 어떻게 해요? 큰일 날까봐. 그래서 옆에 대고 하시죠. 그거는 올바른 발효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발효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숙성시켜줘야 돼요.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천연식초라 하더라도 이건 식초가 아니라는 얘기. 그 다음에 대부분 열처리 됐고. 그러면 시중에서 파는 건 왜 뭘 기대하느냐. 신맛. 신맛만 내는 조미료 이상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맛은 짠맛, 쓴맛, 신맛, 단맛. 이것을 헨린의 맛의 사 원리라고 합니다. 헨린이라는 사람이 맛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다는 뜻이에요. 헨린의 맛의 사원리. 우리가 그래서 인생 다 공부 끝냈다 할 때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 막 이러잖아요. 제 나이가 되면 그런 나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나이 안 되셨어요. 다 겪은 나이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르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자 맛은 신맛, 쌈맛, 쓴맛 또 무슨 맛이라고요? 단맛이 있었잖아요. 이거 맛을 느끼는 것은 어디로 느끼나요? 혀로 느끼는 것. 그래서 맛을 느끼는 것을 100으로 볼 때는 맛을 느끼는 것, 생물학적으로 느끼는 것은 혀로. 여러분들은 말씀도 아주 고결하게 하셔서 혀라고, 다른 데 가서 하면 혓바닥이라고 느낀다 그러고요. 좀 더 한 곳에 가면 새바닥이라고 합니다. 새바닥으로 느낍니다. 혀로 느끼는 맛은 어떻게 해요? 계속 웃으셔갖고 제가 강의를. 자. 혀로 느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느끼는 맛은 30%이고 나머지 70%는 어디로 느끼느냐? 어디 느끼냐면요. 감성으로 느끼는 맛이 70%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라면도 맛있는데 내가 어려운 사람하고 먹으면 호텔에 아무리 비싼 호텔에 가서 뭐 비즈니스를 만난다. 또 여러분들은 상견례 하실 분이 없겠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될 분하고 먹는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얼른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아니면 내가 해놓은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찌개랑 먹는 게 최고로 맛있잖아요.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맛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헨린의 맛의 사원리 말고 우리가 맛을 여기 학교 꽃차 공부 너무 잘하러 오셨죠. 맛은 30%는 생물학적으로 그 다음 맛 새바닥은 안 하고 혀로 느끼고 70%는 무슨 맛이라고요? 감성의 맛을 느낀다는 거.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식당 운영하는 분 계세요? 그분 만약에 손을 안 드시는데 혹시 계시다면 손님들이 음식이 맛이 없다고 이렇게 투덜거리고 나가시면 상처받지 마시라는 거죠. 같이 오신 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다고 느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맛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식초의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 3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마치고. 자, 합성식초가 있고요. 얘는 뭐냐면은 빙초산 아시죠, 여러분들? 빙초산. 이거는 어디서 만든다고요? 석유에서 만들어요. 99%가. 자, 우리 빙초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여름에 한여름에 저희 어머니가 오이 미역냉국, 초미역냉국 맛있게 해서 잘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걸 아셨으면 저 이렇게 안 먹였고 오늘날 이렇게 조금 덜 사갔다고 표현하면 아니지만 좀 더 동안이 되어지 않았을까. 이거를 옛날에는 다 드셨어요. 근데 지금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서? 음식점에서. 왜 드시느냐? 가격이 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드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석유에서 만드는 화학비타민. 우리 이런 화학비타민, 화학식초라는 거고 화학비타민도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있어요. 뭐 B, 모모컴씨 이런 거 다 화학비타민이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석유에서 나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초를 드시면 천연 식초를 드셔야 되고 비타민을 드시면 천연 비타민을 드셔야 됩니다. B, 모컴씨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왜 간장을 해서 드시는 것들 있죠. 뭐 어루, 알사 이런 거 제가 아라고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 드시는 분들 그 오늘 저녁에 혹시 있는 분 가지고 계신 분 집에 가셔서 그거 한번 문 닫고 태워보세요. 고무 탄 내가 한 시간 동안 진동을 합니다. 그걸 간이 좋으라고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선택하실 때는 천연인지 아닌지 선택하셔서 드시고
반드시 식초를 만들어 드시라는 거죠. 알코올 양조 식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식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 양조 식초는 쌀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곡류로 갖고 만드는 거, 감도 만들고 있고. 자, 발사믹 식초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만 하고 제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사믹 식초라는 것은 서양의 3대 식초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전 세계의 3대 식초 중에 하나이지만 발사믹 식초는 청포도 즙액 또는 포도 즙액을 어디에 넣는다 그래요? 네, 오크통 아시죠? 오크통에 넣어서 몇 년간 숙성시킨다고요? 5년 숙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발사믹 식초 할 때는 오자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좋게 이름 생각해 주셔도 괜찮은데 오기니까 오자. 발사믹 식초는 청포도 즙액이나 포도 즙액을 5년 숙성시키는데 어디에 담아서? 오크통에 담아서. 1년의 수분이 몇 프로가 날아가느냐? 5%가 날아갑니다. 눈치채셨군요. 5%가 날아갑니다. 그 날아간 5%는 누가 마실까요? 공기? 천사가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준, 우리 여기 꽃식초 그 이야기 잘 오셨는데요. 누가 마신다고요? 나머지 5%는? 천사가 마신다고 합니다. 아, 식초 보면 할 얘기 너무 많으시지 않아요? 발사믹도 얘기해 줘야 돼, 그쵸? 발사믹 식초는 오크통에 5년 숙성시킨 건데 1년에 수분이 5% 날아가는 건데 그 5% 누가 마시는 줄 아니? 천사가 마신단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격조 있으시겠어요. 이게 발사믹 식초입니다. 이제 얘기하실 수 있으시죠? 그냥 양조 식초 보면은 발사믹 식초 얘기하시면 돼요. 보시고. 네. 자. 그런데 발사믹 식초는 식초 중에서 가장 명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명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식초 이름입니다. 자, 곡물로 만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는 쌀, 보리, 현미.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게 현미 식초랑 사과 식초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율무를 갖고도 식초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겠고, 과일 식초는 이제 분류를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과일 식초는 사과나 배로 만들었고, 여기 보면 블루베리 있죠? 요즘은 베리베리 베리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블루베리 말고 또 뭐 있어요? 아사이베리, 또 초코베리. 아, 우리 멋진 옷 입으신 분 초코베리. 네,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베리 시대예요. 베리 시대. 자, 설탕베리? 설탕베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리를 갖고도 많이 식초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당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청을 말하는 거고, 3대 식초 다 나왔죠. 여러분 다 마스터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흑초, 예, 흑초. 뭐 일본에 가고시마 얘기 안 하시면 그냥 흑초. 흑초에는 무슨 성분이 많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먹고 소화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쪼개어주는 영양소가 뭐냐면 탄수화물이다.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이 한 번 더 쪼개어지면은 뭐가 되냐면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글루코즈, 포도당 얘기 들어보셨죠? 아침밥을 잘 먹는 아이가 수능 성적이 좋다. 이 이야기는 뇌는, 우리의 뇌는 유일하게 에너지를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갖습니다. 우리가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움직이잖아요. 가스차에는 가스를 주유해야지만 움직이죠. 우리의 뇌는 뭘 넣어줘야 된다고요? 포도당,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여성들은 탄수화물을 미워해요. 그렇죠? 밥 안 먹고 뭐 살 뺀다고 고구마 드시고 그러는데, 일단 고구마도 탄수화물에 식이섬유가 많긴 하지만 영양소로 바뀝니다. 그 바뀌는 영양소가 포도당이고요. 배가 너무너무 잘 먹던 사람이 위궤양 수술을 받아서, 아니 위 수술을 절제를 했는데도 배를 안 고파하는 이유가, 우리 배고플 때 배는 어디로 느낀다고 했죠? 뇌로 느끼는 거. 근데 실제로 배고프다 할 때 배고파 이러세요? 배고프다 할 때 배를 가리키면 뇌가 느끼는 거는 아시지만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고 할 때 그래도 배고파 이러면 우리 좀 덜 돼 보이죠? 네, 네.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해야지만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알려주는 건 뇌고요. 뇌가 왜 느끼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포도당의 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시는 거죠. 포도당의 농도가 일정하면 배가 고프다고 느끼질 않아서 5% 포도당 수액,
어느 제약에서 병원에 가면 우리 왜 그 있잖아요. 링거 맞고 옛날에는 링게르라고 했죠. 요즘은 링거라고 해야 좀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링거 맞는 아니 계속 링게르 이쪽 보고 얘기해. 링게르 맞으면 병원에 가면 그래도 환자도 좀 뭔가 맞고 있어요. 환자 같잖아요. 그렇죠? 아파서 병원에 음료수 사 들고 가는데 환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좀 간 사람도 좀 멀뚱하고 환의복 입고 나도 좀 멀뚱하잖아요. 그래서 링거 하나 맞고 있으면 왠지 어때요? 환자 같잖아.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 왜 맞춰요? 지금도 맞춰요. 옛날 의사들은요, 정말 양심 있는 의사는 그거 안 맞춰요. 그냥 소고기 한 칼 끊어서 드세요라고 하든가 과일 드세요 그랬는데 옛날에 무조건 다 맞췄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안 계시죠? 저희들은 닥터리라고 합니다. 의사를.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맞췄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수액을 맞추면 수분의 활성도 시키지만 포도당, 그 5% 포도당, 혈액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근데 요즘도 가면 그냥 맞춰요. 왜 맞추느냐? 뭔가 숙과별 행위치료가 나와서 의사들이 의사가 놓는 경우 드물고 간호사가 한번 주사를 할 때마다 행위별 숙과라고 해서 심사평가원에 보낼 때 이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또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맞추는 이유는 포도당의 농도가 일정한 5%가 일정하게 흐르면요. 배가 고프다 느끼지 않는 거. 포도당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 역할에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2분, 8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네. 제가 강의 잘하는 것 같죠? 네. 억지로 끌어낸 말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발효 식초를 만들어서 드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익균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과 그래서 그 우리 몸의 인체의 어떤 기를 소통시켜준 역할을 하는데 식초가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면역세포가 70%가 대장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행복호르몬이, 여러분 아까 행복하다고 그러셨는데 행복호르몬은 세레토닌은 이시영 박사님이 얘기한 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건강해진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엔돌핀과 세레토닌이 어떻게 다를까요? 엔돌핀은 머리고 세레토닌은 장 가슴이다. 저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엔돌핀은, 그러니까 수술할 때 우리가 몰핀 주사 맞잖아요. 그 몰핀 주사보다 더 30배 강력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엔돌핀이잖아요. 웃으면 정말 암세포도 죽인다고 할 정도로 엔돌핀이 이렇게 훌륭한 건데, 그 엔돌핀은 환희, 열정, 이렇게 생각하면, 세레토닌은 잔잔한 감동, 행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선남선녀가 처음 만나서 가슴 두근두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첫 포옹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와. 자, 지금까지 엔돌핀이 계속 드시나요, 여러분들? 가족하고? 그렇죠. 가족끼리? 자, 엔돌핀이 도는데 그 엔돌핀이 돌다가 그 포옹을 풀고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때 느끼는 잔잔한 감동, 또 마주보면서 눈빛을 교환할 때 나타나는 감정,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세레토닌이다. 이렇게 저는 비교를 굳이 한다면, 그래서 잔잔한 행복감으로 우리가 부부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엔돌핀이 돈다는 거, 계속 엔돌핀이 도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제 경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레토닌도 잘 안 나오니까 문제죠. 자, 그래서 면역세포와 행복호르몬 세레토닌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식초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초의 역할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노벨 생리의학상을 다 받은 결과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더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초막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 초막 그림에 있나요? 네. 초를 만들다 보면 만드실 때는 반드시 알코올 발효, 술이 된 다음에 초가 된다 그랬죠. 술이 돼서 걸러오는 액을
발효시킬 때 이제 이렇게 초막이 형성이 됩니다.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쪽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게 비단결무늬 초막이라고 해서 아주 우수한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뭇가사리형 초막이라고 해서 얘는 얘를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걷어내는 만큼 똑같은 초막이 생겨요. 콩 심은 데 팥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이야기가 초를 해보시면 알아요. 이 오른쪽에 우뭇가사리 초막에 건져내고 다음에 다른 초를 안치잖아요. 똑같은 초막이 생깁니다. 걷어내면 2, 3일 후에 똑같이 생겨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된장이나 고추장 젓갈 담았던 항아리에다가 초를 담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소독이 잘 된 항아리에다 초를 안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초산 발효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발효를 시킬 때 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러다가 초가 완성이 되면 거짓말처럼 초막이 사라져요. 이게 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막이 사라지는 것만 초가 완성되를 보는 게 아니라 초를 안 치고 난 다음에는 초파리가 기가 막히게 모여듭니다. 초파리가 모여들거나 초막이 생겨서 사라지거나 이 초막이 생길 때는 반드시 그냥 놔두면 셀룰로우즈라고 해서 이게 초막이 두꺼워져요. 그러면 초가 밑에서는 공기하고 흐름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초막이 생길 때는 한 번씩 살짝 흔들어져서 초막이 깨져야 돼요. 그 깨지는 사이로 뭐가 들어가느냐? 공기 중에 있는 초산균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그러한 효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식초를 이제 담그는 모양이고요. 식초는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28도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 제가 바나나 식초 같은 경우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하고요. 식초가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이거를 3시간은 다 소화하긴 여러분 어렵고요. 초막이 생기면 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초파리가 모여들어도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동전을 올려놔보면 2006년도 전에 나온 커다란 10원짜리 동전 있죠. 걔를 올려놨을 때 초가 되면은 이 색이 변합니다.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 초록색으로 변하다가 청동색까지 가면 초가 완성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드셔야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것은 초가 초산 발효를 끝낸 상황이고, 얘를 6개월에서 1년간은 입구가 길은 병 있죠, 병. 여기다 담아 놓으셔서 숙성을 더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한 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초가 맛이 향이 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룰로즈, 아까 이제 두꺼워지는 거 흔들어주지 않으면 초막이 점점 두꺼워져서 그걸 걷어내면 걷어내는 만큼 초양은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초막이, 초가 나중에는 이만큼 했는데 나중엔 요만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 생기면 이렇게 흔들어주는 역할만 잘 하시면 예, 초를 실패하지 않고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초를 이제 아까 지금 나왔던 방법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초산 발효는 초산균이 40도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쭉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해드릴 거는 바나나 식초는 제가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런 거 다 교재에 있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해드릴 거는 오늘 바나나 식초를 실제로 바나나 식초 하는 방법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여기 시흥에서 바나나 식초를 해서 그분들이 바나나 식초 먹고 고혈압이 정상이 되어서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교수님이 해놓은 대로 바나나 식초를 먹었더니 혈압이 정상이 되어서 고맙다고 카톡을 주고받아서 그분의 조남이 경이었어요. 이 자리에서입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분하고 제가 카톡을 1년을 주고받았는데 저희 경희대학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1년 동안 CEO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CEO 과정 대학마다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 CEO 과정이 경기도에서
뭐 175만 원을 지원을 하고 개인이 75만 원을 지원해서 1년 과정을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이라고. 근데 그게 있어서 제가 그분하고 카톡을 주고받아서 선생님 제가 저희 학교에서 1년 과정에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하고 보냈더니 저 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면서 세 분을 추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입학을 하셨어요. 올해예요.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셔서 입학식 날 이제 총장님 명의로 다 나가고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잘 모르세요 이런 조건이 있는 걸.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셔서 제가 입학식 날 제가 이제 그 약초과에 제가 주임 교수이기 때문에 저를 이제 뭐 소개를 하고 하는데 제가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제 경희 선생님께 어디 계세요? 하고 했더니 저 여기 있는데요. 안 보이는데 선생님 어디시라고요? 저예요.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일어나시는데 남자분이신 거예요. 저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경희라는 이름이어서. 근데 그분 조남이 성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경희라는 분이셨어요. 남성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전 여태까지 여성인 줄 알았어요. 이제 그리고 지금 저희 과정을 다니세요. 저희 학교에 지금 1년 과정.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 바나나 식초가 그렇게 혈압을 정상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제 주제가 오늘 꽃식초이니까 꽃식초를 끝내고 시간을 제가 빨리 만들어서 바나나 식초 모르시는 분들께는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건 다 필요가 없고요. 아, 자, 꽃 오늘 목소리가 우리 선생님 저 꽃 저거 한번 낭송을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 있나요? 없어요. 잘 아니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네. 어디지? 저기도 안 보이는구나. 예.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64쪽에 있대요. 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아유, 얼굴도 고우신데 아주 낭송도 잘해주시네요. 여러분, 그 가을이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정도 꽃이라는 김춘수님의 꽃 너무 좋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꽃식초는요 아름다움도 있지만 여러 가지 꽃에는 아름다운 그 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뭐 단백질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아미노산 이제 아시죠 확실하게. 예, 그 아미노 단백질에서 나오는 필수 아미노산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항산화 물질이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초 공부를 하시거나 꽃을 하시거나 뭐 할 때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실 때 항산화 기능이 있다, 항노화 작용을 한다, 항암 효과가 있다 이렇게만 하면은 다 잘 팔려요. 무슨 아시겠죠? 항노화, 항암 효과,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 꽃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로 침출을 해서 허브 뭐 이런 여러분 우리가 파도 사실은 허브예요, 그쵸 여러분? 허브하면 뭐 카모마일이라든지 밀크 시슬이라든지 로즈마리, 라벤더 얘만 우리는 허브라고 생각했죠. 우리의 파도 허브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파는 양념이고 카모마일 뭐 이런 것은 허브라고 차를 마시러 가도 우리는 파초를 먹어야 돼요. 파 그렇죠. 총백 차를 마셔야 되는데 로즈마리요, 뭐 카모마일이요, 라벤더 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우리의 꽃을 여러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식초, 과일식초 만드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 과일과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식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얼레지, 여러분 다 교재 있죠? 예, 얼레지도 있고 다 있는데 일단 먼저 산국 식초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산국은 다 아시죠? 여러분 앞에 지금 제가 있고 산국이 산국 그림이 안 보이나요? 산국 아시죠? 여기 차도 있고
이 산국은 가을에 9월, 10월 달에 많이 나오고요. 국화과 속에 속하는 꽃입니다. 뭐 감국과 산국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여러 해살이 풀로써 얘의 효능은 진정작용을 한다는 효과가 있어요. 산국이. 그리고 부종과 감기, 고열에 좋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장애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장애를 또 무시 못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20대에는 하룻밤 꼬박 새워도 그 다음날 끄떡 없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한 2시간만 못 자도 그 다음날 바로 나타납니다. 잠이 잘 정말 안 와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정말 어떤 잠때를 놓치면 정말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이 산국이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요 길가에 가다 보면 그 산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 노란 꽃들 많이 보셨죠? 오늘 제가 이거 한다고 그거 따다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거는 정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갑 끼고 한번 그 꽃을 한번 따보세요. 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드리는데 정말 그 매연이 까만 매연이 나옵니다. 깊은 산속에 가서 해야 되고요. 저는 어디서 했냐면 여러분 이거 기념할 만한 곳. 저희 학교에 가면 국제 캠퍼스가 수원에 있잖아요. 수원에 가면 학교 안에 호숫가가 나와요. 그 호숫가에 있는 산에서 제가 이거를 채취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채취하는 동안 3시간 걸친 거예요. 우리 여기 교수님 계시지만 꽃 하나 해서 이 그람수가 100g 나오려면 얼마나 시간을 오래 걸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또 시간 걸린다고 또 안 하실 것 같으네. 일단 여럿이 같이 가서 하시면 돼요. 가족들 모시고 가서 1시간 하면 되잖아요. 혼자 하면 3시간이지만 3시간이면 1시간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산국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산국 100g. 저는 여기에서 이제 200g을 일단 준비를 했어요. 이따 100g 나눌 거고요. 설탕을 신설탕으로 200g 준비하세요. 하시고 식초는 1리터. 얘는 지금 900이라서 제가 비커를 갖고 왔어요. 하나 놓고 100리터만 넣으면은 1리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리터 거기다가 한지 여러분 다 아시는 한지 고무줄 그다음에 보리 뭐냐 그랬는데 다라이입니다. 제가 다라이라고 쓰긴 좀 그래 보여서 그냥 보리라고 그랬는데 보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라이 양재기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라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큰 그릇 뭐 함지박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시려면 함지박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지박을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제가 볼이라고 썼고요. 다라이입니다. 자, 이걸 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식초 만들 때 주의 사항이라든지 아까 또 바나나 식초 궁금해 하시니까 바나나 식초 정말 좋아요. 그분이 바나나 식초 드시고 건강해져서 저한테 고맙다고 카톡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돼서 또 저희 학교로 또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제가 제일 인사를 제일 많이 받는 게 쌍화 발효에 드시고 정말 그쵸 선생님 좋아지신 분하고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전화는 딱 두 가지가 와요.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곰팡이가 폈을 때, 또 하나는 정말 몸이 좋아졌다라고 감사의 그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간단하게 먼저 만들고 바나나 식초 해드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소금을 발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금 발효하는 거 아셨어요? 예. 네, 그거 제가 그래서 빨리 그걸 끝내겠습니다. 여기 또 우리 도와준 선생님이 계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산국을 채취를 해서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이거를 흐르는 물에 하는데 벌레가 은근히 많아요, 얘가. 산국이 해보시면. 그래서 얘를 여러 번 걸러서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되죠? 선생님 설탕을 200g만 준비해 주시겠어요? 여기다가. 예, 200g이 될 텐데. 잘못됐어요, 선생님.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이게 갑자기 이게 맞는데 왜 갑자기 이러죠? 됐어. 여기서 그러면 컵으로 리터로 해야 되겠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갑자기 그러나요? 모양만 갖췄네요, 얘도. 자, 그러면 이거를 하시면 돼요. 커브로 하시면 돼요. 180리터 나오니까. 예. 아, 여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실 때요. 산국은 100g, 설탕은 200g, 그리고 식초 1리터, 달아이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고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물기가 없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물기가 없게끔 해서 예, 네. 180이에요. 200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식초와 설탕을 이렇게 섞는데 노하우는 여기에 있어요. 식초와 설탕을 넣었을 때 이게 잘 점질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됐나요? 일단 한번 해 볼게요. 설탕을 200g을 넣고 선생님 산국이 이게 200g이거든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발효시킬 거라. 원래 술은 그 식초는 알코올 발효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초산 발효를 해야 되는데 얘는 1년을 기다려서 여러분 못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드실 수 있도록 50일 만에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양하고 얘하고 똑같으시면 돼요. 걔를 여기다 한번 놔보시고 네. 얘를 놓으면 100g 리터가 맞을 거예요. 똑같이 양이 나오면 100g이 맞습니다. 얘가 좀 많았어요. 예, 선생님 거기서 예. 네, 그러면 되는 것 같죠? 네. 똑같았어요, 450. 아, 그러면 이게 리터당 맞아. 선생님, 그럼 이걸 아직 놓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설탕에다가 식초를 넣어주세요. 얘가 900이었기 때문에 얘를 100리터를 더해서 1리터를 맞췄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식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냥. 제가 선생님이 좀 식초, 물을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그냥. 아니, 그냥. 그리고 항상 손으로 하는데, 네, 그냥 올려보세요. 그냥. 자, 끊어지죠? 지금이 끊어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상국어 나와 있진 않지만, 자, 손으로, 양손을 비벼주세요. 저어주세요. 네네. 저어주세요. 잘 저어서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끊었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끊어지는 부분이 없고 그대로 일정한 크기로 떨어질 때까지 저어주시고요. 그리고 주걱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아까 손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기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미생물이 나옵니다. 미생물이 나오는 거 아시죠? 엄마의 손맛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이런 레시피를 주고 식초를 만들어도요, 다 향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집의 공기와 전라도의 공기가 같을까요? 경상도의 공기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음식을 해서 나눠 가져도 집에 가서는 맛이 변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운이 또 내 손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맛을 좌우하고요. 선생님 느낌이 달라졌어요. 느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두 손으로 해주시면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 발효액을 담으실 때 손을 두 손으로 비벼주셔야 돼요. 네, 네, 설탕을. 그렇죠. 네. 이게 노하우입니다. 우리 교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간단해요. 산국만 준비하시고 설탕을, 근데 지금 하실 때, 이거 왜 나 이거 해야 돼? 힘들어. 이러고 하면은 얘가 미생물이 알아 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맛있어져라. 이렇게 맛있어져라. 우리 가족 잘 먹게 해줘.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시면서. 자, 이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지 되고요. 식초를 하실 때 주의할 점, 반드시 소독이 잘 돼야 됩니다. 첫 번째도 소독, 두 번째도 소독, 세 번째도 소독입니다. 실패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뭐냐면 소독이 어디선가 문제가 있어서 잡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아까 보여드렸던 오른쪽에 있는 초막이 우뭇가사리 초막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더 한번 해봐주세요. 아니 더 많이, 아직 더 하셔야 돼요. 꾀를 부리시면 많이 됩니다. 네. 더 두 손으로 많이 많이 빨리빨리 해서 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 몸에서 나오는 체온이 설탕에 이제 먹이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초상균들이 여기 사실은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얘가 두 손으로 비벼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바나나 식초 할 때도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인터넷에 보면은 저어준다 또는 섞어준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서 좋은 노하우는 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가 왜 끊겼느냐 하면 좋은 문화유산들이 그 무형의 문화재들이 왜 사라졌느냐 하면은 그러죠. 스승이 제자에게 내가 죽을 때 알려주마 하고 혼자만 알고 계시다 어느 날 조용히 가신 거예요. 아들에게도 안 알려주고 딸에게도 안 알려주고 혼자만 비법을 알고 계시다가 노하우죠. 전수가 안 되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또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 한 70%만 믿으세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좋은 정보들을 저도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쓰레기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알바생들을 써서 뭐 네이버건 다음이건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쓰레기 정보를 하루에 천 개를 지운다고 저희가 그거를 쓰레기 청소한다고 해요. 잘못된 정보들을 천 개를 지우면 그 다음날 몇 개가 올라오냐면 1200개의 새로운 정보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활용을 하시되 70%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거에 100% 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구를 해야지만 됩니다. 자, 선생님 한번 올려보세요. 자, 두 손으로 쫙 잡아당겨보세요. 올려보세요. 조금 더. 자, 또부터 다시. 아까보다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아, 예, 아까보다 더 좀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올려보시면 돼요. 다시. 자, 이렇게 끝에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처음보다 아까 어떻게 됐어요? 많이 점질이 좀 높아졌죠. 요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맛이 납니다. 자, 선생님 1분만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꽃을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꽃을 넣고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동안 상온에서, 실온에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얘를, 뚜껑을 닫으셔야 돼요. 얘는 왜? 이미 양조식초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술이 아니에요. 술로 하실 때는 아스파탐이 안 들어있는 생 막걸리를 하시면 돼요. 아스파탐이 안 들어있는, 그러니까 감미료입니다. 생막걸리라고 써 있어도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막걸리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하는 방법은 50일이면 드실 수 있는 식초를 지금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꽃을 넣어서 일주일 동안 실온에 놔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냉장고에 넣어서 저온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2주 동안. 그 다음에 2주 후에 걸르셔야 되는데 이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아까운 거예요. 아까 한 방울로 잡는 건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방울에도 더 나오게 하려고 이런 걸로 꾹꾹 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누르시지 말고 똑똑 떨어질 때까지만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걔를 어떻게 한다고요? 밀봉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냥 네, 상온에다 일반 온도에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지금서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자, 얘 이렇게 놔두면 얘가 좋아할까요? 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듬어 줘야 되겠죠? 자, 아까보다 훨씬 보기 좋죠? 보기 좋은 독이 먹기도 좋다고요? 미생물들이 이렇게 뭐 헐쳐놓으면은, 아, 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이미 초상균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꽃만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경희대 우리 학교에서 제가 이거 채취를 한 거고요. 판매도 하죠. 우리 선생님 판매하죠, 교수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얼마 동안 놔두라고요? 이런 온도에서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언제 넣어요? 냉장고에 일주일 후에 냉장고에 넣어서 며칠 보관해요? 2주간. 그 다음에 꺼내서 여과천을 이용을 해서 똑똑 떨어질 때까지만 받아서 어디다 보관한다고요? 실온에 보관하는데 이때 보관할 때는 입구가 어떻게 했죠? 기드란 병에다가 끝까지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두시는데 이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2주 동안 냉장고 넣을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매일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안아주시나? 얘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나무주걱으로 뭐 저어준다 그랬는데 열는 것보다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냥 이 상태로 열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살짝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요. 왜 그냥 이게 한지를 왜 놓느냐. 지금 얘가 먹이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습기를 머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지로만 할 건 아니고 면보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면보나 루런 러닝셔츠 누르면 어떻게 해요? 달걀 껍질 넣고 삶으면 허해집니다. 근데 누가 누르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해서 드시는데 이제 어떻게 드시느냐. 식전에 드시면 안 돼요. 식후에 드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밀리를 마시라고 그랬죠? 100밀리. 그러니까 소주 컵 한 컵이 50이니까 두 컵에다가 희석해서 드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소주컵 한 컵에다가 희석해서 드세요 하면 어떡하냐면 소주 한 컵, 얘 한 컵 이렇게 섞어 드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잘못하시고 이슬이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소주 한 컵 양이라고 했는데 소주 한 컵, 얘 한 컵, 물 한 컵 이렇게 넣으셔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소주컵 한 컵 양이라는 건 50ml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여러분들 혈액도 맑아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코올 발효 플러스 초산 발효 들어가서 초과된 게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약식이에요. 정식으로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나나 식초를 해드릴까요? 바나나 식초도 간단한데요. 여러 가지 꽃의 종류에 따라서 하는 방법은 약간 다 다릅니다. 소주컵 한 컵 양에 물을 3배에서 5배 정도로 희석해서 드시고 나는 신맛이 좀 싫다 그러시는 분은 물량을 더 많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식초가 위궤양이 있으신 분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은 가능하면 식초는 좀 안 드시는 게 더 좋고 그래도 드시겠다 하시면은 10대 1 그러니까 맑게 희석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초산이 생기고 부신피질 호르몬 생성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젖산물질인 피부르게잇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참다리 식초가 진짜 식초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고요. 바나나는 앞으로 사라진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드셔야 되고요. 만드는 방법은 이건 이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바나나를 반드시 껍질을 벗겨서 1kg예요. 껍질을 벗겨서 1kg를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거 할 때는 아무 식초나 상관없지만 현미식초로 하는 게 가장 맛이 우수합니다. 현미식초 1kg, 1리터. 그리고 유리병은 4내지 5리터를 했을 때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대사 공간을 남겨둔 거예요. 꽉 차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남기는 게 좋습니다. 얘가 대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리병 그렇고 뭐 한지나 고무줄은 이제 발효액을 할 때는 항상 다라이, 칼, 도만, 창호지, 한지나 창호지나 면보는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바나나를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스 치세요. 그냥 이렇게 그 0.5cm 정도로 슬라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용기에다가 이렇게 바나나를 넣으세요. 1kg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흑설탕을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얘도 흑설탕을 사용해도 되지만 산국의 예쁜 색깔이 안 나오잖아요. 흑설탕을 하면 근데 흑설탕을 써도 캐러멜 성분이 이미 산성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식초 할 때는 발사믹 식초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흑설탕을 하고 난 그래도 못 믿어 하시는 분은 그냥 흑설탕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 흰설탕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흑설탕과 식초를 넣고 지금 우리 선생님이 도와주신 열심히 하셨는데 바나나 식초 할 때도 포인트는요 섞어주는 거예요. 휘휘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손에서 나오는 그 체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0분에서 20분은 사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혈압이 떨어지거나 혈액을 맑게 해주거나 이러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셔서 얘는 반대예요. 이제 반대는 아니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루나 이틀은 그냥 일반 온도에 논다는 거예요. 상온 이렇게 이런 온도에 그냥 두세요. 그 다음에 2주간 냉장고에 넣고 얘하고 다른 점은 꺼내서 일주일 동안 다시 숙성을 시켜야 돼요. 아까 우리 꽃은 어떻게 해요? 한 달 숙성시켰죠? 일주일 동안만 숙성을 시켜서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고 드셔야 돼요. 냉장고에 넣고. 자, 바나나 식초 만드는 방법 어려우세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얘가 정말 명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혈액을 맑게 해줘서 몸이 가볍다. 여러분 혈액이 맑아지면요. 정말 어깨가 가볍다는 느낌 받아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뭐 많이 먹고 힘들 때 탁 할 때는 정말 어깨가 화장을 해도 안 하고 나올 수 있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해야 돼요. 근데 화장을 하면서도 얼굴이 뭐 천근만근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바나나 식초 해서 먹었거든요. 해서 먹고 혈액이 그 콜레스테롤치가 정상이 되니까 어깨가 정말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하시고 바나나 식초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파란 바나나 말고 왜 파란 게 아니라 안 익은 싱싱한 거 말고 정말 너무 골익어서 검버섯 같은 거 반점만이 생긴 바나나 이런 바나나가 훨씬 향이 좋아요. 그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바나나 했는데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틀에 상온에 두고 냉장고에 2주 준 다음에 걸러서 일주일에 상온에 두세요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 이틀은 냉장고에 놓으시고 꺼내서 2주 동안 상온에 두셨다가 걸러갖고 냉장고 일주일 두시고 드시는 분이 반대로 하시는 분이 한 분은 계실 거예요.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아차 하면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바나나가 굉장히 뭐라 그랬냐면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발효액을 만들어서 시간도 걸려야 되고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발효액은 좀 어렵다 하면 이 바나나 식초는 너무 간단하죠. 거의 3주면 여러분들이 음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드시면 좋고요. 칼륨하고 무기질을 다량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에 그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거고 멜라토닌 성분을 이렇게 바나나 하나만 드시면 왜 편안해지시는 거 못 느끼셨어요? 든든하기도 하고 어디 여행 갈 때 보면 바나나 하나 기본 있잖아요. 떡 하나 바나나 하나 이거보다 500리터짜리 우리 물 하나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네, 바나나가 왜 그러냐면은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도 있고 밥을 먹을 때 얻을 수 있는 탄수화물 성분도 있고 야채나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 하나가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식초를 만들어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노벨 생리의학상을 세 번이나 받은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야 할 시간이 되겠네요. 질문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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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한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완전히 꽉 닫아주시면 돼요. 이미 발효 과정에 처음에 이제 하면서 지금 식초를 그냥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비비면서 일단 댔고, 얘가 일단 초산 발효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양조지만.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탕을 먹이로 해서 발효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저온에서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상온에 있었기 때문에 발효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초산균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막을 형성할 필요가 없는 간이라는 거죠. 정말로 이제 초막이 생기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참다래. 얘는 정말 이제 여러분 초막이 생기는 지금 한 두 가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마실 수 있는 식초 방법이고요. 얘는 참다래 아시죠? 키위. 키위를 3.6kg를 하시되 어떻게 하느냐? 털이 있는 상태로 겉에 표면을 뭐냐면 거기에 효모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래 3.6kg와 생 막걸리를 술을 만드시면 좋은데 술 만드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 막걸리를 준비하셔서 6병을 준비하시면 돼요. 600ml이기 때문에 6병을 준비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파탐이 안 들어있는 감미료가 안 들어있는 막걸리 6병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설탕은 흰설탕 상관없어요. 흰설탕 1kg를 준비하셔서 만드는 방법은 껍질에 있는 효모를 살려서 우리가 발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껍질째 물기 없는 상태로 자르세요. 아까 바나나 자르는 것처럼 씻어서 물기 없애가지고 그렇죠. 네, 씻으셔야 돼요. 살짝 씻어서 털이 너무 많으면 털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 씻을 때 하시고 털 있는 상태로 겉에 표지 깎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생막걸리에다가 여기서는 제가 지금 파쇄라고 적었는데 그냥 자르시면 돼요. 잘라서 껍질하고 놓고 여름에는 2주면 되지만 이런 온도에서는 한 달 정도를 놔두시면 어떤 현상이라느냐 달에는 떠오르고 이렇게 지금처럼 달에는 떠오르고 술은 가라앉는데 알코올 발효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어떡하느냐 반대로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얘는 가라앉고 술만 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코올 발효가 끝나는 시점에 가면 반대 현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건더기는 가라앉고 술은 차오른다. 얘를 발효시키는 거예요. 얘를 발효를 뭘 하느냐? 초산 발효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이때 초를 앉힌다 이러는 거예요. 초를 앉힐 때는 항아리 입구가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초산균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구가 넓은 데다가 초를 앉히는 거예요. 초를 앉혀서 한지나 면보로 덮고 이때는 삼배로 하시면 안 돼요. 파리가 날아와서 한번 앉았다 가면은 알을 1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까지 알을 해놔요. 그래서 시골에서 식초 만드시다가 막 막이 두껍게 생긴 거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청결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지로 하는 것보다는 동전을 올리려고 하면 한지는 그 수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면보나 이런 그 천이 더 좋아요. 천을 놓고 여기다가 동전을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되면 동전이 색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온도에 따라서 한 달 후에 생길 수도 있고 두 달 후에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생기는데 이 집은 왜 안 생기느냐? 여러분들 얼굴이 각자 다르죠? 미생물들도 다 달라요. 먹이 활동도 다르고 온도, 수분, 광선, 산소가 들어가는 거, pH의 변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틀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가 완성이 되면 입구가 긴 병에 끝까지 담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병에 이 정도로 남아서 초를 담아놓으면 산패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밀봉을 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드실 수 있는 초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팁을,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식초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에 가셔서, 우리 남녀 선생님 세 분 계신데, 오늘 네 분 계신 건가? 세 분이신가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도 집에 혹시 다래가 있으면, 아니 없으면 한 세네 개만 사가지고 가시고, 막걸리 하나 사가지고 가셔요. 그리고 막걸리 사가지고 가셔서, 껍질을 벗기세요, 퀴를. 껍질을 벗겨서 깍둑 썰기를 하세요. 깍둑 썰기를 해서 깍둑 썰기에다 막걸리 한 병에다가 설탕을 많이 넣는 거 싫다 그러면 한 두 스푼 정도? 두 스푼 정도만 넣어서 저어가지고 퀴를 거기다 넣으세요. 그래서 어디다 두냐면 냉장고에 이틀만 두세요. 그래갖고 마실 때 막걸리를 잘 마시는, 막걸리는 어디다 드시나요? 일반적으로. 뚝배기? 대접, 또 양재기, 양은 그릇. 자, 정말 매니아들은요 막걸리 마실 때 와인잔에다 마시는 거래요. 와인잔, 여러분 와인잔 헐, 저 와인잔을 마시는데요,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키위는 먹어야 돼요? 드시라고 껍질 벗기라 그랬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손님 오실 때 그냥 커피 한 잔 내놓는 것보다는 차를 내놓는 게 훨씬 더 우아하고 격조 있잖아. 우리 이미세 교수님 차 하시는데 얼마나 우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아, 커피를 내는 것보다 차를 낼 때 더 공경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다. 공경적청, 우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 대접하는 마음에 차를 내놓고 차가 내가 준비가 미처 없다 그럴 때는요, 내일 모레 손님이 오실 것 같다 그러면 오늘 그냥 키위 두세 개 사다가 막걸리에다 설탕 하나 붓고 이틀 놔뒀다가 그냥 컵에다 주지 마시고, 와인잔들 다 있으시잖아요. 와인잔에 딱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대접받은 기분인 거예요. 어우, 내가 정말 대접받은. 안 해요. 뭘 해서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러면 한 서너 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막걸리 600ml 하나에다가 퀴 서너 개. 여러분들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설탕도 내가 그냥 난 좀 달달하게 한 게 좋다라면 세네 스푼 넣고, 난 다른 게 싫어. 설탕이 정말 열량만 있잖아. 영양가는 없고.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만 넣으셔도 돼요. 한 스푼 정도만 넣어서 이틀만 했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와인잔에 따라서, 여러분 선생님들 밤에 불 딱 끄고 이리 와봐 탁 해가지고 불 끄고 와인잔에다 식탁에다 그거 두 잔 준비해놓고 사느냐고 고생 많지 뭐 이러면서, 아니 이거를 얘기하셔도 되죠. 야, 내가 김춘수의 꽃을 들었는데 핸드폰에다 꽂혀가지고 한번 읽어봐드리면 얼마나 여러분 서로가, 아니 꼭 남성분만 하는 게 여러분도, 아우 난 술을 못 마셔, 내숭 떠는 친구 오면은 이게 무슨 술이냐, 얘는 얘다, 얘 마셔, 얘 우리는 정말 좋은, 예, 바나나처럼 잘 익은 거. 파지떼 싸면 가격도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나는 뭐, 달에 식초 못하겠어, 이러시면은, 이것만 사다가 하시고요. 손님들 왜 파티 많잖아요, 요즘에. 집에 초대할 때, 아니면 누구네 집에 내가 가도, 그냥 뭐, 과일 사가지고 가야 돼,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만드는 방법을 너무, 그 비법은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아시고,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건데 내가 해낸 거야. 맛이 어때? 그럴 때 설탕 많이 넣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 예, 설탕 많이 넣고, 우리 식구끼리 먹을 때는 한 스푼, 가져갈 때는 세 스푼. 이렇게 해서 맛을 내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요? 와인잔 꺼내, 와인잔. 그래가지고 와인잔에 드셔야 제격이에요. 이건 정말 하실 수 있죠? 제가, 괜찮아요. 냉장고에 넣으라 그러셨잖아요. 제가 아까 냉장고라고 얘기했죠. 그래야 시원해야 맛있지. 막걸리 자체가 떨떠름한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관은 5일, 네네. 아, 그러니까 식초를 만드실 때는 아스파탐 안 들어있는 게 좋고요. 그냥 마실 때는
그건 상관은 없는데 그냥 마실 때도 그게 없는 걸 드셔야 뒷골이 안 땡깁니다. 왜 우리 그러시잖아요. 아우 막걸리 마시고 하면 나는 머리가 땡기는데 좋은 양주 마시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아스파탐. 생막걸리라고 써 있어도 아스파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막걸리보다는 생막걸리 써 있어도 아스파탐 안 들어있는 걸 사셔야 되는데 하나로 마트나 뭐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저도 이거 구해러 다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데요. 그 슈퍼나 이런 데 슈퍼에 계신 분들이 아니 달에 참달에 키위를 사러 와서는 다들 왜 3.6kg를 달라 그러냐고. 아 참 순진들도 하셔. 4kg 사다가 3.6kg 달고 하나가 먹어도 되는데 꼭 3.6kg 달라는다고. 이게 제가 이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자, 공식적인 강의가 여기 분들 퇴근도 하셔야 되고 해서 제가 지금 5시가 다 됐습니다. 공식적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